띵띵 띵띵 띠릭 띵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 치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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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소개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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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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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궁금하다고요? 주폴님 대항해시대 부금 너무 흉내 잘 내서 눈물 나오려고 그래. 나 그러진 눈물 않겠죠? 나 눈물 나오고 손이 막 지금도 떨리고 그래. 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저작권에 걸릴 정도로 똑같다. 진짜 칸노 요코인 줄 알았다. 네, 칸노 요코인 줄 알았다. 자, 안녕하세요. 침착맨 그리고 주펄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게 또 오늘 조우민 작가님 또 오랜만에 오셨고, 네.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죠? 그랑사가. 네. 라는 게임이 인연이 깊어 우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지엔하고 이제 같이 했던 네네. 게임 회사에서 살아남기 프로그램을 이제 그랑사가 편으로 하게 됐고, 그 게임 회사에서 저희가 인턴 체험을 했었죠. 네. 그게 이거 뭐 나중에 이어서 얘기, 그 촬영 후기는 뭐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네. 그런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광고에서도 이제 까메오인가? 아니 단역으로 출연을 했죠. 아닌데? 메인인데? 메인이요? 우리가 제일 앞에 있던데? 포스터에? 그래? 응. 진짜요? 아무튼 메인입니다. 우리가 왜 메인이야? 아니지. 아니야. 아무튼 그거 하고 광고 촬영도 하고 그 네. 프로그램도 촬영하고 해가지고 네네. 많이 친숙한데 이번에 그랑사가 이제 그 사전 예약 뭐 쇼케이스도 하면서 좀 저희가 이제 좀 광고 해가지고 촬영 후기라든지 그렇죠. 뭐 또 촬영 후기가 두 개나 있죠. 두 개 있죠. 하고 뭐 게임도 한번 좀 체험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퀴즈를 내가지고 뭐 에어팟을 좀 껴있어. 드립니다.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에어팟을 드려요. 에어팟도 드리고 여러분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 좀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 얘기하니까 몇 세대냐고 바로 나오는 거 봐. 몇 세대지? 최신형 아니겠어? 모르겠네. 프로래. 에어팟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1세대라고 합시다. 에어팟 프로. 아 프로야? 응. 프로는 뭔데? 최근 건가 보지. 아마추어도 있어? 아니 다 프로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봐봐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웃어서 겁니다.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게 눈은 안 웃어. 네. 근데 옛날 사극 보면 아, 마이크 굿. 마이크가 막아주고 있어요. 찢어지는 거를. 아 좋네요. 네. 이거를 그 걸어놨어요 제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할 게 이제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간략하게. 게임 회사에서 살아남기 찍은 거 지난 여름에 찍은 거 보면서 네. 비하인드 스토리 좀 이제 얘기해 드리고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 어떤 게임인지 좀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제 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꺼낸다는 걸 죄송합니다. 아, 알려주셔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돌핀 30일 하지만 구독은 감사하다는 거 꺼놨습니다. 이것까지만 왔으니까 받고 에어팟 프로 군침이 싹 돕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후원 알림도 꺼놓고 자, 온 행운을 모아 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살아남기를 저희가 이제 1화 2화를 찍었는데 네. 이게 하루 종일 찍었어요. 진짜 아침에 출근해서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진짜 체험을 한 거였어. 얼마나 투덜댔는지 느낌 오시죠? 뭘 투덜대? 투덜대기는 그냥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야. 그리고 아닌가? 요즘 이 사이다 넣어야겠다. 얘가 포커스를 받는다. 미친 마이크.
마이크 주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라고? 아, 얼마나 입이 나왔을 거 이제 뻔하다고? 예. 네.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촬영했는데요. 재밌긴 재밌어. 즐겼어. 오히려 주호민 작가님이 입이 나왔어요. 제가 입이 왜 나와요? 몰라. 입이 나와 있던데. 아니요. 저는 게임 회사를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게임 그래픽스 운영 기능, 아, 게임 그래픽스 그 자격증도 막 준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게임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너무 신났어요. 맞아요. 그 자격증을 따면은 24학점을 준다고. 예. 학점은행제. 예. 그래서 무조건 따야 되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 아픈 얘기는 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야. 맞죠. 아, 떨어졌대. 아, 오히려 그림을 못 그려서. 오히려 좋아. 그래서 만화 그렸어. 아, 오히려 좋아. 예, 예, 예. 행복해지죠. 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살아남기 1화, 2화를 네. 이제 재밌게 그 호응이 좋았는데 네. 다 같이 보면서 아, 좋죠. 코멘트를 남기는 거. 이번 기회에 다 같이 보는 거야. 다 같이 보면은 더 재밌어. 더 재밌어. 원래 다 같이 보면 재밌어.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사가 명작이지. 갑니다. 네. 이 소리가 저희 목소리랑 어때요? 너무 딱, 큰가? 딱 좋아요. 이게 조금 작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게 잘 들리지. 약간 그 DVD 그거처럼. 저는 자유로운 아버지와 자유로운 조금 작아? 우리가 말하면 더 잘 들리겠다. 엄격한 아버지와 엄격한 어머니가 돼서 특별한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이래봬도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저거는 대본에 없었던 얘기야. 제 수업서는 2회 우승을 했습니다. 대통령상도 대본에 없었어. 해주세요. 저는 파괴를 잘합니다. 이건 그 대본에 화전민 있었나? 보시면 이건 대본에 있어. 불 싹 지른 다음에 아니 여기 비옥한 회사인데 왜 이건 다 대본에 없어요. 특별한 각오나 아니면 포부 그렇게 스케일이 큰 문제를 다루려면 It's got to be fun. It's got to be cool. It's got to be sexy too. 그것이 약속이니까. 네. 네 got to be라고요? got to be.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원래 발음이 그거야? 몰라 나도. 넷마블 넥슨, NC 소프트 그리고 회사 이름 뭐죠? 저거는 엔픽셀입니다.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NG였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주호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NG여서 다시 했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싫으셨던 거야. 와, 어 얼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왜 다르죠? 뭐 신분제인가요? 근데 저게 실제 기능이 돼요. 응. 진짜 문도 열려.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1인 사원이었어. 되는 거야. 문도 다 열리고. 실제로 이게 와가지고 축하 그것도 있었거든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파트장님. 솔직히 당황스럽고요. 저희 팀장이죠. 네. 그렇게 입사가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더 적성이 맞는 파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저희 파트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굳이 저희 쪽 아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갔죠? 네. 저는 몰랐어요. 엔픽셀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퀘스트를 만드는 팀이에요. 기획실. 우리 쪽으로 가요. 거기로 갔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팀장님은 우리 학교 선배 같아. 오늘 팀창맨. 저런 느낌의 선배가 꼭 한 명 있잖아요.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로 가? 저기인가요? 아, 네. 주폴님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제일 안쪽 자리. 여기 아니에요. 여기. 저런 목소리 톤에, 저런 말투에, 저런 어떤 얼굴 표정에 선배님이 한 명씩 있어 원래 학교마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게 처음이에요. 발랄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자판 소리밖에 안 들려서 진짜 조용해. 조금 당황스럽고요. 게임 회사면은 막 좀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 정숙 그 자체. 지금 이 자리만 비어 있네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안 돼. 왜요? 지각했잖아. 그러네, 누구야? 아, 참. 형, 네? 청소해줘요. 청소요? 네. 아, 진짜 지저분했어, 근데. 아니, 박스에 담아줘. 알았어. 이런 사람은 오래 못 다녀. 아니, 명찰도 여기 왜 이분 여기 있어? 근데 대표이사님이 왜 저기 자기 방에 안 있어? 민폐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회사는 좀 수평적 구조 이런 걸. 아, 저거 진짜 민폐야. 너 앞에 있는 직원은 뭔 죄야? 봐봐.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하면서 촬영하면서 봤는데 앞에 있는 직원분들이 지금 사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딱 뭔가 경직돼 있더라고. 방으로 갑시다, 이거는 진짜. 대표이사님 권위 세우세요, 이런 건. 뭐부터 하면 되죠? 지금 얘기하는데 저 자리에 풀 수 있었어. 오. 그리고 되게 난 뚱기나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일거리네. 보통 초콜릿 사고 이런 거 들어있는. 진짜 그냥 서류. 웰컴 키트라고 하면 뭐 주전부리나 뭐 이런 거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건조한 웰컴 키트는 처음 진짜로. 봤어요. 이렇게 업무 파일 잔뜩하고. 명찰만 달랑 들어 있었는데 과자도 없고 할인 쿠폰도 없고 젤리라도 좀 넣든가. 안녕하세요. 웰컴 키트 다 확인해 보셨으면 게임 플레이실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게임을 한다고요? 네. 너무 이과 감성이야. 그죠? 딱 필요한 것만 있잖아. 네, 열일하고 계신데? 피규어도 없어. 보통 게임 회사는 이런 건 피규어 되게 많거든. 피규어 있는 데는 그 아트 팀에 많이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기획 팀은 건조. 기획 팀은 없어. 건조해. 플레이 한번 해보실 거고요. 예. 네.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랑싸가 아니에요. 저 말로만 들었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팩트야. 잘 들어. 이제 CBT하고 있는데. 시하는 데뷔작 그랑싸그는 왕국을 구하기 위한 기사다된 모험을 그린 MMORPG야. 이거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연기를 잘해야지. 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 그것이 게임이니까. 끄덕. 근데 그래픽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 근데 그래픽 진짜 좋아. 3D인데 2D 느낌이 낭낭해. 얼리얼 4 엔진을 썼거든. 그러니까 휴대폰이 컴퓨터라니까. 왜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파괴왕으로 가시죠. 파괴왕? 아, 파괴왕. 그럼 이건 어때요? 주호민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뭔 소리예요? 주호민 죽이기는 상황이 없는 거야. 되냐? 되겠냐? 아, 근데 안 되는 게 더 웃겨. 아, 된다. 주호민 죽이기는 돼. 주호민은 죽을 수 있어. 아, 이상해. 알고 있는 중이. 표정 봐. 어? 머리 스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 선배님. 네. 제가 원하는 머리가 없어요. 이건 좀 큰 문제야. 꼭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건 편견이 아닐까요? 아, 대머리 하고 싶었어요? 아, 같이 보니까 더 웃기네. 원래 전사는 왜 이렇게 다 수북해? 수시? 지금 구현이 안 돼. 그러니까 아, 이거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와, 적은 것도 와, 없어. 아, 와, 하수지 많아. 사실 저희의 업무가 이 게임의 어떤 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다 보니까 무수한 단점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출시하면 지금 다 고쳐졌을 거예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찾으려면 더 찾을 수 있어요. 쥐잡듯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는 게임만 하는 거 어떤지. 그것도 좋아요. 오히려 좋아. 가져왔어? 그것도 좋아요? 가로치고? 그만 말하자. 그만 얘기하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MMORPG 그렇게 모바일로는 많이 안 해봤거든요. 아 근데 엄청나게 그 발전했네. 그래픽이 나는 모바일로는 아첨하려고 왔어. 캔디 크러쉬 이런 거 많이 했어. 아니고 그러면은 가신배요? 아니 일단 좋은 점 얘기하고 예 네. 그래픽이 요즘에는 그런데 진짜 MMORPG 좋은 거죠. 그런데 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래픽이 너무 좋아졌어. 그란데 사가 시작됐다. 무슨 소리예요? 그란데 그랑사가를 그란데사가로 바꿔라. 사이즈 업을하라는 얘기야? 그란데 이걸 봐도 어. 대단해. 지금 우리도 자화자찬을 한 거지? 그란데 진짜 이야기. 그란데사가. 그런데 캐릭터 생성할 때 약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요? 헤어를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 어. 근데 머리카락이 놀라운 거 뭔 줄 알아요? 나 여기서 멈추는 거 좀 에바 아니야? 왜요? 이거 아, 너무 지켜져요? 너무 못 생겼는데? 아니 평소보다 더 잘 나왔는데. 너무 못생겼는데. 평소보다 잘 나왔어. 이게 잘 나왔다고? 응. 형. 저 입이 떨어진 거. 나르시즘이에요? 여기서 멈추네. 아, 나르시즘 같은데? 응? 아니 평상시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봐봐. 아무 때나 멈춰도 이 표정인데 뭐. 이거 어때요? 야 입이 왜 저래? 그러니까 왜 나한테 화를 내. 본인 입이 저렇게 생긴 걸.
본인 입이 아니 입이 삐뚤어졌어 말은 바로 합시다. 아니 본인 입이 삐뚤어지는 걸 왜 나한테 그래요? 예?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네. 그란데 사가를 실제로 네. 등록했대요. 상표 등록을 누가 쓸까봐. 아 진짜로? 너 때문에 안 써도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지는데 그란데 사가를 만들어. 너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쓴 거 아니야? 저 등록할 때 돈 내야 되잖아. 아니지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지 혹시라도. 근데 그랑이 원래 그랜드잖아. 그란데도 그랜드 아니야? 같은 어원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제가 그 뜻이었어요. 형제예요 사실. 내가 봤을 때 만우절 때 써먹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 네 그냥 명석한 추리예요. 고? 네. 무조건. 없는 게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나 그래서 그게 너무 폭력적으로 다가왔어. 난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뭐야? 가죽이 왜 있어야지? 가죽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이때부터 뼈 타령을 시작했어. 맞아. 아니 이때는 뼈 타령 안 할 때였어. 어? 무슨 가죽을 얘기하는 사람 표정 봐. 짜증나서 실제로 짜증나는 저 표정 이제 봐봐. 아니 표정 아니 내 얼굴 표정 봐봐. 여기 오른쪽 봐봐. 사이드에 있는 표정. 진짜 침술라면은 저 아저씨 저 표정 지어. 봐봐.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이제 이거 상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는 표정. 꼭 없는 걸 고를 수. 봐봐 저 표정. 저 표정이 나온다니까. 이거 이제 촬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 받아줘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이 표정이 있어. 아 근데 나는 그거지. 형이 먼저 시작했어요. 내가 뭘 먼저 시작했어? 머리카락 있고 뭐지 있는 것만 있어야 돼요? PC적인 사고. 그럼 나도 PC적으로 아니, 가죽이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원래 인간 대머리 남캐는 국룰이잖아 전사할 때. 그러니까 가죽이 없는 인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스칼레톤. 왜 안 만들어줘? 이런 어떤 나도 PC적으로 본 거지. 표정 이거 잘 보세요. 오른쪽 주먹. 수가 없잖아. 없는 가죽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있지. 저기 뭐, 지금 스핑크스 고양이냐고요? 선 넘으시는 거요? 가죽 없는 사람 아니, 있어요. 있기야 있겠죠. 있어. 있기야 있대. 넘지 마요. 어디 있어 근데? 나는 사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하니까 있기야 있겠죠. 아니 있어 있어?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어. 있기야 있겠죠. 근데 이거 진짜로 우리가 회의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진짜 대본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게임하면서 찾아낸 거야. 이 회의에는 훨씬 많았어 그리고. 신분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표 없는 사람이 회의 방식 아시죠? 4번 없으면 안 될 사람만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없어도 되는 사람 이 둘. 저희가 지금 그랑사가를 분석하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예. 그 결과 13가지의 문제점을 원래 아니, 더 많았어. 줄인 거야. 줄였어. 15분 만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문제점 머리카락이 있어야만 하는 부분이 걸렸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캐릭터를 고를 때 헤어를 선택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헤어가 없는 것도 헤어라는 사실을 헤어롤을 써. 그렇습니다. 저게 헤어롤이었어? 안 고를 수가 없었어요. 롤빗. 보통 원래 인간 남자 대머리 캐릭터가 제일 가지고 되냐고. 나 이제 봤네. 이런 캐릭터들 보면 전사들 보면 짧거든요. 그리고 너무 풍성해요. 그냥 꽉 차 있어. 숱이. 그러니까 머리카락 풍성한데 왜 클로즈업 됐지? 아, 그다. 숱이 없는 사람도 넣어야 돼. 아. 같이 이런 표현. 화를 좀 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주호미는 나의 미래다. 아, 홍상수 영화 아니에요? 내 가까운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슬퍼하는 일을 저도 슬퍼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꼭 가죽도 있어야. 이걸 넣었어? 사람이? 김창민님 의견입니다. 어떤 가죽 말이야? 아 선 긋는 거 봐. 사람 가죽. 그러니까 뼈만 그러는 거. 아 그 스켈레톤. 그리고 사 수인 귀털 부분. 수인이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난 모르는 말이야 이제부터는. 선작가님도 귀에 털이 많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귀에서 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안 나거든요. 이게 되게 보기 싫게 한 가닥씩. 그래, 왜 수인은 왜 귀털이 없어? 다른 데 귀 어? 털이 잔뜩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떡해? 내가 좀 좋은 것도 고르는 대신 나쁜 걸 꼭 하나 골라. 지평을 선택한. 체력이 안 좋다거나. 아, 사거리가 짧다. 그러니까 그 좀 뭐라 그러지? 그 무슨 게임이죠, 그거? 싸웠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유적이 되었다? 아, 다키스. 그 이게 기병 있잖아. 그런 느낌의. 그 얘기한 거야, 사실. 다 키웠는데. 아 그리고 그 명칭 빈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빈정도. 빈정도가 너무 낮아지면은 이제 빈정상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좋아, 12번 좋아. 그란데사가 어두워. 진짜 비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칭찬을 막 하다가 아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런데 뒤에가 본질이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란데 뒤에 나온다. 그래서 그란데 사과로 좀 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참 이야기 그란데 사과 진짜 분위기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만드는 거 고맙습니다. 이유로 눈으로 욕하더라고 다 마스크 없어. 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고요. 특히 머머리 부분에서 아 제가 차별을 지금 조장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니 좋네요. 아, 여기 좋더라. 안 돼. 밥도 멈춰. 먹고 그냥 왜? 커피 갖고 오게. 커피 갖다 줘? 예. 아, 같이 이거 같이 보니까 더 재밌네. 나도 멈췄어. 아, 형도? 어차피 이거는 편집해서 중간에 멈춘 거는 잘려서 같이 보니까 더 재밌네. 이게 진짜 이 촬영할 때 아니다. 나중에 하자. 멈출 때 하지 말고. 같이 보니까 훨씬 끝나고 또 후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돼. 그래. 대단한 것도 먹으면서 회의하는 공간이에요. 이 파트장님이 진짜 많이 시켜. 정말 손이 커. 힘들 거면 그냥 아, 힘들자. 쉴 때는 그냥 푹 쉬자 하는. 실제로 편하지도 아, 계산을 저 다른 팀장님이 하셨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일단 먹으면서 조금 플렉스를 하면서 이 약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시켜볼 수 있어요? 네, 일단 팀장님 걸로 이제 하시고요. 팀장님 걸로 하고 아, 앱을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팀장님 걸로? 근데 싸! 당연히 원래 한 반값 정도 돼. 싸. 필리핀 물가 정도. 아이 씨. 왜 뭐라고 했어? 어? 그럼 난 천전. 뭐라고 했어? 참수 춘재기랑 먹어. 봐봐. 여덟 개 가져. 유치해. 싸드니까 100단 시킨대. 커피. 진짜 유치해. 다 주문하시면 월급 차감이 되거든요, 팀장님. 월급 팀장님 걸로요? 와자뷰. 당연히 원래 이런 건 팀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네. 나 비엔나 커피 100잔. 진짜 유치해. 아, 대본이. 그럼 난 천전. 대본이었어. 왜 대본이야. 대본이야. 맞아요. 시원하게 여덟 개 가져. 이 정도로 시킬까요? 어? 겨우 이 손이 크셔. 아, 안 멈춰. 일하려면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48개 시켰어. 48개. 저는 놀랍게도 메뉴 고정시키는 동안에 NPC를 한 번 다 입장이 빡 들어왔어. 잘난 척 하려고요? 아니요. 그 시간도 아까워요. 이것 때문에 게임이 늦어졌을 수도 있어.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이 네네토라는 캐릭터가 상인이에요. 근데 약간 일하는 거야, 지독한 상인이에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쳐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를 설정을 약간 변경해서 중고나라 출신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 아이디어 좋아.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아니면 오늘도 평화롭군요. 아 저렇게. 차비는 빼주세요. 빼주세요. 아니 벨 교수님은 네. 아내하고 이제 사별함 이렇게 네. 되는데 성격 차인가요? 아니. 아, 나 참 너무 나왔네요. 저 너무 많이 했어 나 솔직히. 제가 그만해. 음식 가고 네, 받아 오겠습니다. 네. 가져오겠습니다. 한 20번 한 거. 안녕하세요. 야 그럼 김웅국 아저씨가 한 거잖아. 아 진짜 많이 시켰어 저거. 빡 돌만해. 잠깐만. 영수증 길이 싫어하냐? 아. 잘 먹겠습니다. 견마 지루를 당하겠습니다. 저 영수증은 버리기 아깝다. 그렇지. 연습장으로 써도 될 정도다. 아. 너무 길어가지고. 저 아이디어가 진짜 계속 먹었나? 이거 안 나왔는데. 그 라탄 이 친구가 여자를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어. 진짜. 활력제로 가죠. 형은 그만 둬야 돼. 저기가 아니야. 벨 교수한테 갑니다. 벨 교수가 아 그건 공짜로 알려줄 수 없다. 이 일을 해주면 알려주겠다. 뭔가 일을 하나 이렇게 막 연결시키는 게 재밌어.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활력을 상징하는 동물이 말이잖아요. 아, 말에게 채취를. 말에 뭔가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어, 에이 그 요거트? 실생활이랑 좀 연관이 있으시죠? 요거트는 뭔데? 약해지는 요거트 맛있다고. 먹어야 돼요. 그 울음소리처럼 하세요 항상. 나는 약해지는 거 먹어야 된다고. 율무 이런 거 안 그러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이분은. 블루밍에 가서 또 뭔가를 부탁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니 괜히 한 게 아니고 마구간 지기가 있어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한 거지. 그래서 말에게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활력제를 먹는다. 이게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퀘스트 이름은 라탄의 불타는 아 12세라 그랬죠?
체력이 좋아지니까 질라탄. 아 이거 아이디어 좋다. 좋죠. 질라탄. 너무 좋았어 이거. 즐거워지잖아. 아까 저희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이 네.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아, 그 질라탄 캐요? 생겼어 생겼어 저기. 어디 이브라이모. 바로 퀘스트를 만들 저 넣어주셨어요. 만들었어. 형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까? 활력 포션을 마시면 만들었어, 단번에 실제로. 체력이 회복되지. 이거 진짜로 즉흥적으로 만든 거야. 미리 짜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라탄.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오고 다른 데 다 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갔더니만 그 사이에 퀘스트를 만들어 주셨어. 어쩔 수 없지. 여기 말의 눈물이야. 자 라탄에게 빨리빨리 이제 자. 이게 활력 포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경험 씨와. 즐거운 라탄. 받았어요 보상. 라탄은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생명권이 나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받고 나서 그걸 하나로 꿰는 이야기를 만드는 그 과정. 그게 약간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었는데 그게 또 화면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니까 또 안 좋아졌어. 왜? 너무 서브 퀘스트야. 메이 저 일이 없어도 아무 영향이. 야망이 있어. 아. 야망이 있어. 야망 자기가 활약을 해야 돼. 빨리 그 안 하면 시무룩해져. 빙징이가 있어. 이 중에. 어? 작가님들 스타일대로 재해석. 아, 아 아트팀 아트팀. 여기가 얘 진짜죠. 경쟁으로 하죠. 봐봐 아트팀 봐봐요. 뒤에 봐봐. 그래요? 해서 디자인 해주시면. 아트팀 피규어가 있어. 피규어가 좋아봐, 좋아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그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없는 편이야. 아 저기 저쪽 그... 반대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캐릭터 원화 팀이고 배경 원화 팀이 있어요. 배경 원화 팀은 진짜 많은 분들 많아.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거기는 약간 건축 쪽 느낌이었어. 배경은 진짜. 맞아. 못하는 사람 퇴사.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결정짓기보다는 새로운 아 2화구나 2화. 아 2화 바로 가죠 그럼. 2화 가? 응 2화 고. 1화 얘기. 1화 얘기할까? 1화? 아니면 2화 볼까? 다 봐. 다 봐. 일단 봐. 2화 봐? 응. 2화 봐. 연결해서 봐야 돼. 2화까지 봐. 응.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궁금하죠. 2화는 원화팀. 그리고 모션 캡처. 모션 캡처. 이제 약간 첨단 기술 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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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입니다. 네, 신입사원 주권입니다. 네. 저희 뭐 하면 될까요? 아 저희 팀은요. 네. 그랑사사에서 네.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 원화 팀이에요. 아 판타블렛이야. 우리는 이거 쓰는데. 그지. 저분들이 써야 되는데. 제목 진목이지. 대로 재해석해서 예. 다시 이렇게 디자인 해주시면은 제가 재해석을 해서 좀 설정 같은 걸 더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요. 과감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떻게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하죠. 그럴까요? 못하는 사람 퇴사. 신입사원 한 명만 남아. 그래요? 좋습니다. 티 뭐야? 저 잘못된 거죠? 뭐야?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 효과 원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맞네! 원래 이런 식으로 효과 넣어야 되는데 자리만 잡아놓고 안 됐네. 텍스트가 안 들어갔네. 그럴까요? 못하는 사람 퇴사. 신입사원 한 명만 남아. 그래요? 좋습니다. 뭔데? 봤어 지금 어디 같이 손 따지는 거? 잘 그렸어. 야 여기서 잘린 게 있어요. 스톱. 뭐? 다 작업. 방금 내 그리는 거 저 라스가 15살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15살이 좋아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옆에서 침착맨이 담배요 그래가지고 담배 그린 거잖아. 제가 언제 그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렸지. 내가 담배를 왜 그리냐 저기. 아 여기 잘못 넘어갔다.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 담배 물고 있잖아 지금 라스가. 좋아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어 라스가 15살인데. 근데 그건 안 나왔더라고 여기. 나오겠어요? 그게? 다 작업 되신 건가요? 아 네네. 상당히 재해석이 되게 재밌게 네. 됐네요. 네. 네. 아 라스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 저것도요. 담배 있네. 아니 담배하고 저기 뒤에 오토바이 좋아한다 그랬어요. 담배랑 오토바이를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저게 라스의 저기 그 검. 그랑 웨폰이거든요. 검이 그거를 오토바이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하고 오토바이가 그래서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15살이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가지 검으로 된 거 옛날 그 흉켈처럼 변신하는 거
기억도 안 나라. 진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머리를 더 강하게 보이기에 재해석했다. 윗머리가 또 강한 느낌 줄 수 있고 행동해. 네. 그리고 행동해. 상단이. 원펀맨이라스 봤어 이펙트 또 안 들어갔어. 하네요. 그죠? 반사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 이거 뭔데? 이거는 회사에 큰 그 소송감을 남겨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봐야겠어. 빨리 잘라야 돼. 네. 아 원펀맨을 써 쓸 게 있지. 이건 뭔데? 비스트잖아 엑스맨. 힘센 사람은 원래 저런 게 생겼어. 반사. 네, 네. 눈알이 좀 튀어나올 것 같고. 설정상 책임감이 뛰어난 그 캐릭터예요. 이 얼굴은 책임감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잖아요. 멋부리는 거 좋아하는 얼굴. 진짜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일지. 눈이 좀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 있어. 실제로. 야, 저런 행보관님 걸리면 이제 일 진짜 많이 해야 돼. 근데 지금 자기 일처럼 해. 저런 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심하기 때문에. 과제일까요? 스트레스 책임감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한 거 맞잖아. 현실적으로 그린 거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제 원형 탈모랑 그러네요. 탈모가 이제 M자 탈모가 좀 진행되는 거를 현실 이게 설정에 맞춰서 이제 그래야 돼. 없네요. 그건 피해가는 건 두 배로 스트레스죠. 왜냐면 기본 디폴트 상태가 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지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네. 지금 작업해 주신 거 보니까 충분히 작업이 근데 진짜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그죠? 너무 이게 좀 새로운 캐릭터 NPC나 새로운 캐릭터를 쓴다는 얘기 계속 물어봤는데 여기 쓰실 수 있나요? 네. 계속 확답을 안 하셔. 돌려. 자, 아, 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 하셨나요? 예. 무슨 캐릭터인가요? 이거는 이건 좋아. 일수하는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없지. 잘 그랬잖아. 안 좋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왜? 희귀한 보시죠. 무기 같은 거를 뒷거래를 통해서 빼와가지고 유저한테 파는 거죠. 맛있는 이 젤리나 이 웨하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달잖아. 네. 단 거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위험한 일수 없죠. 네. 아이디어 상당히 좋은데요. 예. 잠깐만요. 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아 트집 잡지 마. 경환이님 재미 하나도 없어. 내 거 뺏겼어 봐봐. 아니. 이거 표절한 거. 아 재미 하나도 없어. 경환이님 작업물이랑 너무 비슷한. 비슷해? 똑같잖아. 뭐가 똑같아? 웨하스 타고 날고 있잖아 인형 들고. 토끼 귀 있어요 없어요? 토끼 저 왼손에 저거 오른손에 들고 있잖아요. 아니 토끼 귀. 토끼 귀를 저걸로 재해석했구만. 나는 리본으로 재해석했지. 어쨌든 이게 왼쪽이 없었으면 이게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응. 아니지. 어? 내 거를 이쪽에서 뺏겼지. 아니 무슨 소리야. 네 오늘 들어왔는데 우리. 아 나 안 비슷해요 여러분들? 인데요? 뭐가 이거 표절한 건가요? 이거 진짜 너무 부끄럽다. 뭐가 부끄러워? 부끄럽습니다 창작자로서. 닮았어요? 원작자가 아니라고만 아닌 거야 진짜로.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좋아하셨어 나 캐릭터 옆에 있어 노려보고 있으니까 지금 저는 역시 말년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아니 솔직히 뭔데 이거는... 저 미소 너무 잘 아니 내가 이렇게 그릴 때 되게 좋아하셨대. 그림 그린 사람들은 트위터하기 때문에 이거 트위터에 올려야 됩니다. 저는 네. 지금 굉장히 이 그랑사가에 수인이 많잖아요. 뭐 그랬지? 저는 거꾸로 인수를 그려봤어요. 야, 좋다. 인수 좋다. 인면수심.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 공수 닮았나? 아니 너. 몸이 짐승입니다. 스메라라고 써 있는데. 그냥 가명을. 근데 왜 저 사팔뜨기로 그렸어요? 스메라예요. 아 눈이 하얀색이야? 아 난 사팔뜨기로 그린 줄 알았어. 아니 백 저기 뒤집힌 거야. 포스터 있다면 정말 레벨 욕구가 잡고 싶다. 구현 됐겠지? 죽여버리고 싶다. 구현? 근데 계속 나와. 가능성 있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내 거랑 내 거랑 같이. 네 건 없지. 아니 짐승이라서 저기 배설물을 좀 표현해. 야 이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왜요? 심 이거 의도가 다분합니다. 수치스럽네. 수치심 느끼네. 내보내죠 빨리. 그냥 똥을 그려버리네 그냥 다짜고짜 그냥. 화합 방해하는. 아니 동료 걸 표절해놓고 화합을 얘기해요? 동료를 이렇게 그려? 동료 아닌데요? 두 분 다 점 점이래. 무승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빨리 치우고 다른 구서를 보내려고. 보내려고. 진짜,
한이님 얼굴 봐서 내가 잡습니다 했잖아. 내가 사람이 좋아서 넘어가는 거야. 아니 사람을 이렇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호민 작가님 작업에 마스크 넘어로도 뭔가 잘생김이 느껴진다.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좋다 좋다 뜻 안 좋다 안 좋다 좋아 다 좋은데 하면서 이제 뒤에 하는 말 진짜 인분들 그란데사바. 그게 바로 그란데사바 팀원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서 있는 거 봐. 똑바로 안 그리나? 원래 들었으면 형이 저런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진짜 나는 그거지도 못하지 사실. 배치하고 환경을 세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경팀. 저희 그림이 그럼 여기 쓰이는 건가요? 네 지금 배치했는데. 네. 아 적용됐어. 저 풍월량님 비교 있었어. 되게 크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벽보로 활용이 됐네요. 실망스럽네요. 조금 하찮게 쓰였다는 기분이 없지 않아 드네요. 혹시 한번 띄워보시고 마음에 드는데 마수진 파트 마음에 드는데 붙일 수 있습니까?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저희도 조금 귀찮아 하셨어. 그래서 주영이 왕궁으로 좀 가고 인정상에 했어. 오, 저희가 왕궁이에요? 주영이 어떻게 했냐면 아 우리가 귀찮나 봐 하면서 그 아까 그 표정 있죠? 그 아까 정색할 때 잠깐만 우리 또 왜 이렇게 모여 있지? 이렇게 점점 이 표정 나왔어 아까 무슨 표정? 내가 언제 정색했어? 좋다 좋다 좋아서 네. 무승부로 하는 건 어떨까? 아 동료 아닌데요? 할 때 그 표정? 아니 사람을 더 들었어. 저는 개인 잡습니다 일단. 그 어딨지? 좋다 이거를 제작 어딨어? 한이님 얼굴 여기서. 봐서 내가 잡습니다 했잖아. 내가 사람이 좋아서 넘어가는 거야. 아니 사람을 이렇게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두 분 다 동료 아니다. 동료를 이렇게 여기서 그래? 이 표정 나. 여기? 아 우리 싫어하시나 봐. 어 그 이렇게 하죠. 아 우리 싫어하시나 봐. 이러면서 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 아수씨 팀장님. 아 벗겨졌을 때. 이것만 GIF로 만들어서 하고 싶다. 싹 붙는 거. 그리고 기분 좋은 거 있으면 역재생으로 싹 올라가는 거. 급화색으로. 동료 아닌데요? 봐봐. 눈은 안 웃고 있잖아. 입만 웃고 있잖아. 눈도 웃고 있는데 왜. 아무튼. 가시죠. 벽보로 활용이 됐네요. 실망스럽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경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기는 거의 건축 프로그램 다루는 부서야. 아, 마음에 드는데 붙일 수 있습니까?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저는 타협하지 말라고. 일단 왕궁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오, 저희가 왕궁이에요? 아니요, 왕궁은 이쪽은 아닌데 아, 저 뒤쪽에 지금 멀어요. 예, 너무 지금 멀어요. 예. 여기서 봐봐 심술났어. 여기서부터 심술났다니까. 왕궁 멀어서 안 간대. 그 승차 거부당했어. 아 왜 멀어서 안 가요? 아 됐어. 아 내가 나오는 거. 지금 마수진 파트장님은 자기 일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촬영 하실 때 바쁘신데 그러니까. 여기서 왜 서운해하냐고. 그, 갑니다. 이 소인배야. 했던 거야. 오케이. 봐봐 표정 봐. 요렇게 들어가니까 작게 했어요. 네? 했던 거예요. 봐봐 주호민 작가님 표정 보세요. 아니 이렇게 순간 캡처로 하면은 다 이런 표정 나오지. 그리고 그림이 요렇게 표정이 계속 안 좋아. 악의적인 캡처잖아. 아니, 표정이 계속 안 좋아. 이 작게 하니까 더 보기 좋아. 이뻐. 작을수록 좋아. 좋아요. 표정 클수록 좋아. 흉해. 작은 것이 아름다워. 오늘 많이 배워봐. 아 좋다. 아유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박지장님. 예. 양말 약간 벗겨졌죠? 세팅장 봐. 그 조민 작가님의 그 저 퀄리티 그 작업물 때문에 저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아니 제 건 되고 조민 작가님 건 안 되면은 상처받을까봐 저까지 그냥 빨려 들어간 느낌이랄까? 이거는 약간 그 애들 그 체험학습 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쪼물쪼물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 그냥 예. 그리고 솜사탕 만들어 보기 이런 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시무룩해져서 꼭 먹을 수 있는데 시무룩해져가지고 비하 뭔가 그러니까 몰입한 거야. 기여를 하고 싶은 거야. 이 형은 시무룩해지면 비하로 넘어가. 나는 남 탓으로 넘어가고 시무룩해지면 이게 첨단 기술이에요.
호수업이 호수업인가? 아니야 사람이야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호수업이구나. 이게 그 모션 캡처 그. 어? 어? 네. 예.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인프시는 쫄쫄이. 왜 웃으세요? 이거 보시면 우습다고 일단은...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풀 사이즈예요? 라지 사이즈. 아,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그거 같은데요? 그거 안 돼요. 수능 저주 받은 옷 있잖아요. 예. 빨간 구두 같은 거예요? 이제 내 몸이 아니게 돼? 어. 계속 춤추고 있어. 아, 저게 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러시아 스파이 같아. 러시아. 형 프랑스 스파이 같아. 그거 같아. 케빈네 집을 털러 갔는데 당했잖아요. 절치부심하고 다시 왔어. 참담했습니다. 그 주호민 작가님의 이렇게 입은 옷을 모습을 제가 봐야 된다는 사실에 네. 참혹함을 금치 못했어요. 내 눈은 무슨 죄야?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안 보이니까요. 젖꼭지가 되게 많아진 기분이에요. 유름을 더 드셔야겠네. 유름을 왜 먹는데? 약해지는 거야. 아, 오셨나요? 네, 네. 아, 아까.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모션 캡처를 할 거예요. 네.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네. 저희가 몸을 조금씩 풀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댄스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댄서 출신이죠. 댄스 배틀. 실제로 댄스. 본격적인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잘 추셔. 우와. 몸이 달, 움직이는 게 달라. 오, 오. 봐봐, 이 비보잉 스텝을 봤잖아. 오, 오, 오. 오. 보여줘. 와. 와. 배춘다. 너무 싫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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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춘다. 와. 와. 춘다. 잘 춰. 잘 춰. 잘 춰. 잘 춰. 어? 어, 3분할? 어. 어, 꽝꽝꽝. 어, 좋아, 좋아. 생태, 생태 댄스? 저 그거잖아. 그, 코코 댄스. 아, 코코 댄스로 넘어가거나. 어, 저 좋다. 코코 댄스 좋았다. 리듬을 탈 뿐이야. 그냥 리듬을 탈 뿐이에요. 네, 댄스 배틀 해봤는데요. 네. 배틀이었어? 보시니까 약간 수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네. 아, 통과입니까? 아, 통과입니다. 이제 저희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직접 네. 모션 캡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해본 캐릭터가. 네. 큐이 귀여워. 항상 웃고 댕겨. 입이 엄청 크잖아. 저 보니까 큐이가 이렇게 이거 할 때 네. 허벅지가 너하고 비슷해. 해맑게. 눈이 그걸, 실눈이 돼야 돼. 그것만 해도 큐이 반은 먹고 들어가. 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잘해. 그 다음 뭐지? 저 아바타로 하고 있는 그, 그 인방들 있잖아. 사실 저러고 있는 거야. 제가 한번 재해석해봤어요. 저는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잠깐만요. 아, 내 몸이 아니야. 고장났어. 그냥 할게요. 이거 언틀이야. 제 귀에 넘어간 거. 자빠진 거. 그게 물리가 다 구현이 돼 있어. 머리카락 움직임이. 너무 싫다 진짜. 자 이제 캐릭터를 선택해 볼 건데요. 예. 저는 우가르라고 약간 좀 야만적인 이런 전사의 풍모를 가진 우가르. 일단 아이들링 네. 가만히 있을 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잘해 잘한다. 잘한다. 이 강한 캐릭터지만 몰입했어. 슬픔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동료가 죽었어요. 이런 캐릭터는 감정 숨기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어떻게 떨어지는 걸 구현했지? 장비 떨어뜨리는 거? 그게 물리가 오히려, 다 들어. 손을 저 엔진에 이제 들어. 손을 떼면은 이게 떨어지나? 어, 어, 어. 자, 너무 신기해 그게. 그렇죠. 그렇죠. 감정이 솔직하거든. 근데 그때 아 나중에 만들었나 보다. 어, 그럴 수 있어. 그죠? 어, 화장실이 아닌가? 저주야. 저 동작 넣어준다고 약속했거든. 포기하고 좌절.
카메라가 꺼지고 실제로 한동안 그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10분여간을 계속 하셨어요. 못 나왔어요. 진짜 패급이야. 지금도 아직 못 나왔어? 어, 사실아! 저는 그 문어 캐릭터였더라고요. 그 용과 같이 생겼어. 용과 같이 생겼어. 드래곤 플루트. 용과 문어. 저 이게 이거를 채찍처럼 의욕 넘치는 거 봐. 반동을 그, 그걸 해줘. 아~ 가이드까지 해줘. 용과 문어 하면 되겠는데?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하! 용과 문어! 웃자! 표정 봐! 아니 표정은 왜 저렇게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표정은? 빙이 됐어. 웃자! 아니 이게 내가 아니야 용감원이 들어온 거지. 아니 용감원 봐봐. 표정이 안 저런데? 아니 그 용감원이 들어왔어. 아 그니까 용감원의 표정은 안 그런데 이런데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 괴수의 눈으로 봐. 용감원도 하면 되겠는데? 접신한 거 같지. 아하! 봐봐. 용감원! 자, 왜 꼭 저렇게 해? 근데 갑자기 화장실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해. 너무 빠져먹는데 이럴 때마다 청청님이 잘했다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지나가고 자 빠졌네. 진짜 지렸.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아기적인 편집이네. 그죠? 아니 선수를 바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들어가야지. 선생님 하나 보여주시죠. 네. 상황을 제가 드릴까요? 네 상황을 적어주십시오. 윈으로 합시다. 윈 윈인데 적을 만나서 도발하는 거 한번. 이 윈이 약간 그 아까 걔 책임감 강한 있어. 정신적 지주. 오 약간 야수의 움직임. 오 달라. 이게 캐릭터 모션은 이제 크잖아요. 크게 해야 돼. 맞아. 조금만 하는 거라도. 침펄 묻었어. 아 선생님 확실히 고급스럽다. 다르다. 아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좀 저급했는데. 선이 달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우리는. 근데 이건 진짜. 우리는 도착 못해. 모션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어. 모션 캡처라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다 놓고선 해야 되는데 충분히 두 분이 너무 자기를 다 놔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션 캡처가 나왔어요. 후회됩니다. 그 자체가. 네. 그냥 거기서 일을 제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야. 아 그래요? 우리는 신입사원에서 다 배워보는 거예요. 일을. 아, 이거 자체가 일이야. 아 그런 자세. 배에 기름이 찼어 내가 보니까. 그건 맞아요. 아니 그거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아, 네. 너무 나태해졌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내일도 근무시켜. 이상해. 토요일인데. 아니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냥 혼자. 야근.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엑셀 와서 그랑사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퀘스트부터 해서 원화, 모션 캡처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 통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야. 네. 제가 평소 좋아하던 게임이 공채가 없어. 그래서 공채 연기잖아. 아. 공채가 체험하면서 있었나? 이제 앞으로 게임을 욕할 때 엠픽셀 없었을까? 세 번에 한 번만 욕해야겠다. 아니 이제 잘 알았으니까 더 잘 욕할 수 있겠다. 디테일하게? 어 그렇죠. 그럼 형은 디테일하게 욕하고 네. 나는 새 일기 세 번 욕할 거 한 번만 욕하는 걸로. 이거는 어느 팀 잘못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해줄게요. 아 이제 그 내부 그걸 아니까 네, 프로세스를 네. 그 저희가 이제 밭을 읽어놨습니다. 예, 제대로들 읽어놨죠. 네, 여러분은 수학만 하시면 돼요, 사실. 진짜 좀 부탁인데. 네. 되게 막 잘 해놨잖아요. 네. 이제 허영지 슬리피님은 이제 더빙하시고 이제 그런 거 했어요. 캐릭터 더빙하시고. 잘하셨겠다, 갔으니까. 신호가. 일단 이거 하고 나서. 네. 허영지님 나온 편을 잠깐 봤거든요. 네.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허영지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네. 어? 우리가 다 읽어놨으니까. 아 그게 심한 말이었어? 아니 이게 무례하잖아.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황, 그러니까 막 따지는 게 아니고 아. 당황.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지?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렇지. 당황하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면서 나 느꼈어. 인방이 저려졌구나. 어 그럴 수 있어. 막대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구나. 우리가 다시 좀 0점을 잡아야겠다. 사실 누군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렇죠. 조심하세요. 근데, 아니 근데
철로족하고 좀 이렇게 그래요. 잘했어. 그렇게. 모션 캡처 재밌잖아요. 모션 캡처가 조금 더 있어. 여기 재미있었는지 모션 캡처 부분만 약간 더 봐? 서비스로 조금 더 만들었는데 더 보실래요? 더 봐. 엄마.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있어. 근데 이건 침투배도 올라왔어. 거 그냥 감상방이네. 감상방이야. 연기 공채. 아직 왜 이렇게 안 좋아? 좋아졌어. 좋아졌어. 좋아졌어? 응. 신기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나와. 앞에는 우리가 나와. 저희가 그 프레임 바디 뭐라고 하죠? 이게 프레임이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뼈다귀 인간이. 스마우그, 스마우그. 그 뭔데? 그거 도비. 물 안 봤어. 펜타우루스. 돼, 근데 돼. 돼, 돼. 이거 안 나왔는데 돼. 우가루에 지금 모션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화가 난다. 아. 이러다가. 아, 개빡쳐. 이러다가 근데 아. 점심에 뭘 잘못 먹었어. 아, 그렇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 아, 아, 화가 나. 또 해 이걸. 이거 원풀이야. 똥 마려운 거 원풀이야. 좋아. 좋아. 저렇게 넣어, 저렇게 넣어. 아, 저렇게 넣어. 움직임 점점 약해져. 약해져. 편안해져. 진짜 늦었네.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해진 후에 어떤 좌절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패배. 패배. 아니, 그거보다, 그거보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철푸덕. 뒤로, 뒤로? 어, 여기. 아, 이래서 맞아, 그 본방 때는 알겠습니다. 정리가 돼서 나왔죠. 그게 더 좌절적이야. 아, 슬프다. 아, 그냥 코를 막아. 오가루였습니다. 오가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몰입해서 나오지 헤어나오지 못했어. 몰입으로 하죠. 주가루로. 주가루, 주가루. 근데 꼭 감정 표현으로 써야 할까요 이 모션을? 공격 모션으로. 궁극기로 쓰는 건 어떨까요? 자, 저는 저 용감원, 용감원 식사 시간이야. 맛있게 먹어. 네. 설정이 좋아. 응. 근데 자기 다리였어. 아, 왜 편집되는지 알 것 같아. 왜 이게 왜 안 싫어? 재밌었는데. 어? 왜 안 싫으냐고. 본방에. 근데 갑자기 화장실. 또 장실, 또 장실. 근데 루가루를 만났어. 가다가. 네. 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서로 쟁탈전. 하는 한자 하나야. 하는 하나. 자, 루가루는. 아, 루가루가 먼저 포기. 그리고 용광훈이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시원한 표정. 잘 찍혀서 들어가. 미친. 용감원이 앉았잖아요. 6절까지 한 거야 우리. 어? 6절. 무슨 찬송가도 아니고 6절까지 했나 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100절에 100절. 계속해 그리고. 40살이에요. 그래서 편집됐어. 그러니까 너무 내전했어. 하고 또 해. 계속해. 아, 다시 보니까 웃기네요. 같이 보니까 또 새롭네. 이런 비하인드.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가 있다는 게 뭐야? 아깝다는 거예요. 진짜 버리기에는 저희 근데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 내 회사라는 느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 OGN에서 제작을 했죠? 네, 네, 네. 그 방영도 됐다던데? OGN에요? 네. OGN 제작했고 그 이 작가님이 주호민 작가님이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이 방송 작가님이 아 음악의 신 작가님이고 그 주말의 영화 작가님이시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좀 댓글에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어 음악의 신 느낌이다 쓴 사람 있었어 그리고 이 주말의 영화 느낌이다 왜냐면 같은 작 그분이 그 진짜 관계야 그분
어, 그분 되게 조용조용하신데 네. 쓰시는 거 보면은 지독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옛날이었어. 어 근데 엄청 동안이야. 엄청 동안이야. 난 당연히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난 한 10살 어리게 봤어. 근데 나보다 나이 많아. 깜짝 놀랐어. 여자분이네요. 어,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 네. 자 그렇게 해서 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거 했을 때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너무 좋았어. 왜? 예? 왜? 아침부터 저녁 하루 만에 해서 이 편을 뽑았잖아. 그럼 좋은 거야. 아, 그럼 이틀 거. 써가지고 나간 거보다 왜냐면 출근 아니 촬영장 가서 메이크업하고 대기하고 리딩하고 하면은 앞뒤로 시간이 좀 걸려요. 네네. 그게 이틀치를 한꺼번에 지금 이게 통합이 돼버리면서 짧아지죠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20대에 정말 게임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꿈을 이뤘어. 하루였지만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럼 계속 다녀요. 어디 다녀? 다녀 행복했으면. 어디 다녀? 하루 다녔으니까 행복한 거야 회사는. 연극의 왕 촬영 비하인드는 없나요? 이것도 좀 이따 같이 볼 거야. 우리가 촬영한 게 너무 많아. 그랑사가 난 사실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막 뭐 몰랐는데 이게 시기가 좀 달랐어. 근데 이렇게 딱 맞은 거야. 어 맞아요. 이게 연극의 왕은 촬영을 네. 좀 급하게 잡혀가지고 했거든요. 어 갑자기 뭐 한 다음 주 돼? 이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찍었나? 엄청 늦게 찍었어요 헤이리에서. 우리는 하는 게 없었으니까 늦게 가서 그냥 해서 갔지.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그것도 바로 볼까요? 거기 바로 가? 뭐 얘기 더 뭐 할 거 있어? 얘기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주우밀 작가님은 게임 회사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드러나 봅시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꾸 그걸 넣어. 뭐야? 코드를. 무슨 코드? 더러운 코드를 자꾸 넣어. 더러운 코드 뭘 넣어? 화장실 코드. 그게 좋은 거잖아. 그리고 어떤 자꾸 그 퀘스트. 퀘스트. 성인 컨텐츠를 넣어. 자꾸. 그러니까 율무를 요즘에 안 드셨죠? 율무를 안 먹죠 요즘에. 그리고 표정 관리를 못해. 왜요? 시무룩하면 티나. 그래서 안 돼요. 티 안 나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근데 티를 다 안 낸 사람만 살아남았어. 아 그래요? 지금도 또 표정 관리를 못하죠. 그럼 게임에서 다닐 수가 없어. 아셨어요? 그럼 게임 회사는 그런 사람만 다닐 수 있어? 아니 모든 회사를 싫어도 싫은 티를 못 내고 어 그게 기본이야. 아 그런 거야? 저한테 막 뭐라고 해보세요. 전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아니 난 그런 심한 말을 잘 못해. 아 애초에 못해? 애초에 못해. 사실은 저도 못해요. 저도 표정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고 네. 다녀본 적도 없고 네 다녀서도 안 되고 다녀서도 안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거 할 때 네. 13일 날 네. 그 사전 그걸 했었어요. 예약 그 무슨 뭐라고 그러지? 사전 등록. 사전 등록이에요. 정확히. 사전 예약 프로모션? 사전 등록. 사전 등록?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거 못 봤거든요. 형은 그거 봤다면서요. 너는 그때 엑스맨 찍고 있었다며. 아 근데 나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아까 그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어? 서순이 잘못됐어. 못 보게. 프로모션 못 보게 하려고. 맞지? 그러니까 상도덕이 없어가지고 어. 이 어떤 그랑사가 광고하는 날 다른 스케줄 잡아가지고 경쟁을 한 게 아니고 네. 이미 이게 따윤이의 엑스맨이 잡혀 있었고 네. 뒤에 아, 이 시간대에 이 사전 예약 그걸 할 텐데 이벤트를 할 텐데 할 수 있냐고 들어와서 못 한다고 한 거였어요. 뭐. 그럴 수 있어.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럴 수 있어. 어, MPixel 아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13일 날 그 프로모션 날 그 프로모션 하고 네. 바로 그 10분짜리 광고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대배우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거기 어떻게 저희도 광고? 광고도 한번 촬영했죠. 한번 우리가? 보시죠. 한번 이것도 같이 봅시다. 광고도 한번 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안 봤고 필모그램. 동백꽃 필 무렵 안 봤고 킹덤으로 이어진 화려한 필모그래피. 야, 아역 배우야. 요즘 총망 받는 아역 배우가
어린이 연극제에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완전 찢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나온 거지. 어린이 연극제 따위 통과점이 지나지 않는다. 이건 나를 위한 무대다. 뮤터 전시는 재밌어요? 그래봤자 에디션. 예. 프로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와라. 사느냐 죽느냐. 초등학생이야. 그것이 문제로다. 초등학생인데 연기를 잘해. 포악한 운명의 화살이 꽂혀도 죽음도 참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거센 파도처럼 밀려드는 제왕과 맞서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이거 뭐야? 오, 불쌍한 햄릿이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왕관을 쓰고 있구나. 초등학생인데. 아니, 뭐야? 한 순간에 천리를 쏘스. 아홉 살이야. 아, 어려 얘보다. 복수하러 날아가. 형이라 그래. 아, 나중에. 잠깐만. 바뀌었어. 위대한 기사여, 이 검에는 위대한 영혼이 깃들어 있나니 이 검은 그랑 웨폰입니다. 저게 그랑 웨폰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검으로 관련된 네. 각종 이제 설화나 네. 이야기들이 네. 다 이제 고집합으로 이게 있는 거죠. 그 검의 주인은 바로 아도와 이 몸이시다. 아도. 햄릿 아더왕 내 저 검을 뽑아 로미오도 나와 로미오 온 세상의 왕의 자격을 증명할 것이야. 주문 뭐, 작가님 왜 이렇게 심술났어요? 변성기야?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나 저거 연기한 건데. 잠깐 그 칼은 내가 뽑는다. 여기는 어쩐 일이냐 로미오. 로미오? 저게 로미오라고? 로미오도 나와. 로미오는 칼이 왜 필요해? 나에겐 고향에 두고 온 여인이 있다. 들어봐. 오 로미오, 그대는 왜 로미오인가요? 그대의 이름만이 원수이고 그대는 사랑이래. 이름이란 무엇인가? 여정님도 장미는 다른 그거 이름으로 불러도 초딩 몸이야. 한 거예요? 어. 합성? 그래 지금 크잖아 머리가. 오로미오 부디 무슨 신뢰야? 아, 어? 아,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무슨 신뢰냐고? 그런 뜻 아니야. 로미오. 아 너무 여기 너무 합성티 없이 자연스러워서. 나 이따가 형 사인 한 장만 해줄 수 있을까? 가훈이 형 나도. 아 형 사인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어 이거 재밌다. 동생들이니까. 선배야. 해줄 수 있을 거요. 강훈이 형이야. 잘 사랑하시나요? 강훈이 형. 말을 해주세요. 나 이따가 형 사인 한 장만 해줄 수 있을 거. 강훈이 형 나도. 그럼 무엇에 대고 맹세하리까? 맹세 마세요. 하시려면 당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믿을게요. 맹세하리니 손 봐. 초딩 손이잖아. 어 그러네. 줄리. 줄리 누가 왔어? 어? 아니. 어 아니야. 피노키오. 들어가 있어. 오정세 님. 아, 오정세 님이에요? 어. 아, 나 손범수 님인 줄 알았어. 에?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안 하고 있었네. 아, 그래? 어? 저거 봐라. 줄리. 아, 저 이거 뭐, 있어요. 어? 잘 못 알아봐요, 사람이. 된 거야? 어? 저 코 자라나는 거 봐라 저거. 어? 줄리엣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게 뭐? 지금 방금 왔어요. 가만 있어! 줄리엣 어떻게 된 거냐고? 어? 아니 무슨? 죄송합니다. 조용히 코 확 부러뜨려 버린다.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어딜 들어가? 어딜 들어가? 그래서 칼이 필요하다는 거. 아. 너무. 줄리엣! 칼. 야 칼 어.
어디 갔냐? 칼, 칼 가져와 봐. 야, 칼 확 다 쑤셔 버릴 테니까 진짜. 칼을 달라. 증오로 죽인다. 이게 어린이 연극제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와, 이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초생들이야. 아, 난 관객 표정이 더 웃겨. 깨줘야겠는데? 제가 뭐 깨주자. 저 칼이 나와 함께 울어줄 것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어? 그 칼은 내가 가져간다. 저거 뭐야? 너는 뭐야 이씨? 호북이. 나는 토끼의 배를 갈라야 한다. 용왕. 분부만 내려주시면 토끼의 배를 갈라 간을 대령하겠습니다. 재밌구만. 재밌어. 용왕님. 진행시켜줘. 응. 진행시켜줘잖아. 진행시켜. 이거 대놓고 들으니까 너무 웃겨. 진행시켜를 진행시켜 이렇게 했으면 어땠어? 뭐야? 어? 아, 두 개 다 이왕 그 패러디 하는 거. 거북이. 난 잘하다. 지금부터 이 검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나를 지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 칼이 있는데 왜 그래? 저게 잘 드나 봐. 저 칼은 그 랑사가 그 회사 마, 그 거기 있어 휴게실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아더왕. 어, 게임 그거다. 뽀뽀뽕이다. 시영준성우님. 어. 그냥 다 죽이고 싶은 놈이요. 시영준 성우님이랑 어 그거다 뿜뿜뿜이다. 뿜뿜뿜 아저씨. 아 그냥. 아 태연님. 아 그거다 뿜뿜뿜이. 어, 그건 진짜네? 이걸 합성했네? 라스예요, 얘가 주인공. 형이 대머리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3D잖아. 3D나. 해배를 모르는 사나이. 세계 최강의. 아, 너무 급정개니까 좀. 불 때리네. 우리가 함께 떠나가라 3D 용사. 네 앞에 험난한 모험이 기다리고. 왜 울어? 아니 왜 우는 거야 이게? 이제 알겠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이래. 갑자기 나타나자. 아니 아무것도 못했어 영훈이. 이해한다 이해한다. 어 활약을 못해도 이해한다. 굉장하니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위대한 전선으로 가슴 웅장해진다.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이 구도 맞아요? 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 어? 양동근. 네. 선생님이 너 들어오래. 사탕 그만 쳐 먹어. 아 사탕 먹은. 형 이거 안 봤죠 뒤에?
안 봤구만 반응이? 안 본 반응이야. 강훈이 형 완전 팬이에요. 느낌 있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5학년, 5학년. 하겠습니다. 더워 뒤지는 줄 알았어. 파이팅. 아, 재밌네요. 잘 봤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이게 있었어요. 저 촬영할 때는 네. 라스가 딱 온대. 와가지고 검을 뽑을 거래. 뽑아서 촥 들 거래. 그럼 우리가 탁 봐야 돼 이렇게. 그게 빠졌네. 있었어 뒤에. 드는 거. 뒤에 여기 있었어. 여기서 딱 우리 시선 가는 거 있었는데. 여기서 딱 보잖아. 위에 보고 있잖아. 이렇게. 어 이거 있어. 아니 안 들잖아. 어쨌든 이렇게 딱 하고 있어. 봐봐. 들고 있잖아. 내가 가야 할 길. 아니 이게 촬영할 때 설명.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는 거고. 그래. 맞아 맞아. 하다가 자 올라갑니다. 다 하면 시선을 맞아.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빠졌어. 길이상 그랬나? 이거는 사실 저희는 여기에 나오신 배우분들을 한 분도 못 뵀어요. 맞아요. 저희는 다 따로 찍어서 이제 합성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 진행시켜 선생님 봤어요. 이경영 선생님만 잠깐 인사 스치듯 인사만 했어요. 대기실에서. 그 다 하시고 네. 우리는 뒤에 그거 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가. 저희들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몰골로 찍었는지. 아 원래는 네네. 저희도 이렇게 또 이런 거 이제 또 궁금해 하신다고. 아니 저 채팅창 아 진짜 못 살겠어. 어? 앞에서 뭐 그 어? 꽃 한 줄을 해. 이상하다니까 제 채팅창. 귀신같이 봐 그런 거는. 다른 건 못 읽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런 거 그 군대 약간 그 네이 있잖아요. 육군 네. 네이. 이걸 입고요. 그거를 입고 저렇게 마킹하고 저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 뭐 어떻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초록색 이거 그걸로 빼려고 네. 그거지? 그리고 그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찍었어요. 저희의 몸을 연기하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애들이잖아. 네. 근데 새벽 막 3시 4시까지 찍으니까 너무 졸려요. 졸려요. 귀여웠어요. 아 은발놈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주 좋았어. 왜냐 침투부 썸네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머리만 뽑아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아 쯔영 우쭐한 표정 있네요. 뭘 나 몸 왜 저러냐. 좀 빼야겠다. 야 우쭐한 깜짝 놀라서 나도 다른 거 넘어갔어. 아 웃기다. 아 여기 있네 우쭐한 표정. 아 근데 이 사진은 왜 찍은 거죠? 안 쓰였네 결국은. 이거는 나중에 포스터 같은 거 쓰겠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이 어떤 이 근육의 흐름이 보이죠? 이게 네. 베르세르크처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나 이거 누가 보면은 포토샵 디자이너가 보정을 실패해가지고 뚱뚱뚱뚱 넣은 것 같아 엠보싱을. 네 개 다섯 방울 흘리기 연사로 등등등등 그죠? 그러네. 긁은 것 같아 모르고 이 효과를. 화보집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못 사요. 비매품이에요. 등등등.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돌고래 유계단에서 만드셨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 우리 위치랑 각도 그. 초등학생들이 봤던 그 각도로 우리가 딱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게 조금 틀어지면 어색해진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조정하고 그 위치, 그 각도가 위아래도 있잖아. 뭐 살짝 뒤로 가라. 그 위아래, 가라. 위아래 이거를 엄청 맞았어. 그래서 앞으로 갈 때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맞아, 맞아. 가. 이게 은근히 걸려.
그래서 애들 키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스텝이 싹 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머리 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작하는 거를 또 찍고 있더라고. 우리 제작기를 제작하는 거를 또 카메라로 담고 있어.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 돌고래 그냥 감독님을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메이킹을 또. 메이킹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말했어요. 뭐라고? 소신 발언했어요. 뭐? 이게 메인이 아니냐고? 나르시스트냐고. 자기가 만드는 걸 왜 이거를 왜 또 제작하고 있냐고. 그런 게 아니래. 그러면?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로 필요하대. 그러니까 그게... 자기 소장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제작기를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하는 거래. 아, 그렇겠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할 말은 합니다. 제가 소신 발언. 뭐라고요? 그 잘못된 거. 나르시즘 이런 거는 제가 한마디 일침. 그게 뭐 일침이야. 쓸데없는 소리지 그냥. 경종. 경종을 울렸어 내가. 참나. 왜냐?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네. 이런 거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좀 쉬신대요. 네가 경종 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쉬려고 했어. 아니 네가 경종 울려서 약간 현타 온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감독님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네.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 뭐라고요? 네? 뭐라고? 잘하고 있다고. 아 지가 뭔데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경종을 울리고 뭐야? 참나. 따끔하게 내가 한마디씩 해줘야 돼 옆에서. 뭔데 따끔해? 네가 뭔데? 봉침 한 방씩 놔줘야 돼. 참나. 건강에 좋아. 이렇게 따끔하게 하는 거. 님 꿀벌이세요? 김창맨 특. 그 봉침을 형한테만 놔. 동생들한테는 안 놔. 동생들한테.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동생들한테 하는 건 원래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해. 아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도전이 그건 도전이 아니야. 도전만 해. 그래서 하면 안 돼. 형들한테. 그렇죠. 그때 쾌감이 더 강하다. 정말 너무 쾌감을 쫓아다녀. 쾌감주의자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도 했고. 그러면은 네. 게임을 조금 해보죠. 게임? 네. 게임을 사전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보여드려야지. 지금 너무 우리만 나왔어. 이 게임 광고인데. 그리고 너무 감상 타이밍이었어. 그리고 이거 게임을 좀 해보고 시청자 퀴즈. 시청자 퀴즈 5개 내가지고 두 분한테는 이제 에어팟 프로를 드리고 나머지 세 분에게는 맛 좋은 치킨 세 마리 BBQ BBQ 세 마리 갭이 좀 크죠? BBQ냐? 이거냐? 이어폰이냐? 난 BBQ BBQ 나도 BBQ 그리고 이거 하고 사전 등록 페이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오케이. 이게 오히려 게임을 안 하고 영상만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감질나요. 오히려 광고 효과가 좋아. 아 오히려 더 궁금해. 지금 이게 광고 방송이잖아. 도대체 무슨 방송인데 이렇게 어그로 끌고 있나. 무슨 게임인데. 아 막 게임 대체 어떤 거지? 근질근질. 그러니까 이제 보여줘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예열을 많이 충분히 해놨어. 내일 보여주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오셔야 돼 그럼. 상관없어. 그래? 그럼 내일 보여줘. 이거는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청자 이벤트로 갈까요? 아니 해 그냥 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야 보여줄 거예요. 게임 플레이 이거 그 CBT라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럼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그럼 해야지. 청개구리니까. 해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 안 좋은 캐릭터 다 합쳐놨잖아. 청개구리 놀부. 제가 청개구리 놀부라고요? 네. 하나 빠졌는데? 뭐야? 오냐오냐충. 오냐오냐에서. 오냐오냐충. 오냐오냐에서 버릇까지 다 빠졌어. 아. 자, 또 사전에 또 깔끔하게 또 준비를 해놨죠. 준비성이 많이 늘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연결해놨는데 나오죠? 나오네. M픽셀. 그랑사가 최초 기사단에 선발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형은 저걸로 봐요? 난 전 이걸로 볼게요. 네네네. 아싸. 그래픽이 기가 막혀. 그런데
사가. 화면을 터치하여 모험을 시작하세요. 현재는 CBT 버전으로 실제 출시 버전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서버로 갑니다. 고! 안녕하세요. 제1장 서곡. 아, 서곡이 뭔지 알아요? 빰빠라밤빠라밤빰빰 빠라밤빠라밤빠라밤빰빰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어, 라스가 있네요. 아, 이게 익숙해 우리는. 라스랑 저 뒤에 윈이에요, 윈. 큐이랑. 월정석은 왜 밤에 캐야 하는 거야? 월정석은 밤에만 빛나기 때문이란다. 그래. 큐이, 근위 대장님께 예의를 갖춰야지. 큐이, 싸가지 없는. 아니, 왜 그래, 애한테. 근위 대장한테. 어? 야, 아. 어? 도망가. 어디로 가지? 얘가 아마 세리야. 어, 나도 이걸로 보고 싶어. 세리... 이거 너무 작아. 어, 이걸로 봐요. 오. 저 세리야 될 거야, 아마. 오, 좋죠. 힐러. 안 돼! 자빠졌어. 오, 오. 안 돼. 꽝! 안 돼! 위험해! 라스! 킹! 후 아 유! 어, 다 일어나. 오. 봐봐! 가죽이 있어야 된다는 편견. 자, 시작입니다. 자, 제가 썰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액션 RPG처럼. 네. 때리는 건가? 때리는 거 알려주겠지? 어, 공격 버튼. 어, 때립니다. 이게 제 방향을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때리면 자동으로 가서 때리고 있어요. 스킬 창이죠. 그랑 웨폰. 아, 범위기.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이것도. 이건 뭐야? 폭탄. 그리고 그냥. 아,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다굴 당하는 곳으로 갔어요. 뒤에 뒤. 물 속성에 유리한 땅 속성 동료 윈과 태그하세요. 프로레슬링처럼 아, 이제 태그를 해서 있어. 바꿀 수 있어. 야, 윈 도와줘. 내게 맡겨. 아, 나는 윈이야. 기본 공격은 이렇고. 어딜 때리냐? 아, 뒤에 보여주려고, 있는데. 보여주려고. 기본 공격 이렇다는 거. 이게 기본 공격. 오케이. 이거. 이거 필살기. 그리고 이거. 이거 안 돼. 아, 묶였어. 또 태그. 아, 또 바꿔. 땅 속성에 강한 바람 속성. 나마리에. 얘는 굉장히 뭔가 냉소적인 캐릭터입니다. 나마리에 도와줘. 나마리에요? 야, 좋았다. 뭘 좋아, 저긴. 아재가 좋았다고 하면 최악이야. 망자에게 자비는 없어. 아, 원딜이야. 내 살이야. 원딜이야. 가까이 못 오게. 난 안 맞고. 스룸 이 그냥 가는 건 아니겠지? 보스 몬스터가 출몰했습니다. 탕 필살기. 피해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오, 피했어. 피해 안 움직여져. 평타 계속 평타. 이게 아니죠? 와, 어디갔어? 도망가. 아, 도망가. 근데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시점을 바꾸는구나. 도망가. 뒤. 아니, 도망가 여기. 아, 못 도망가. 형, 뒤틀려서 너 죽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갈 때. 오, 라스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한꺼번에 위기를 스스로 연출하고 해결하는 것을 어 보여주는 거지. 오라! 오, 뭐야, 그래픽 미쳤어. 나도 이걸로 불러. 이게 더 커. 어, 근위 대장. 윈. 아니야, 윈 아니야. 윈 아니야. 근위 대장. 대장님이야. 그란데 스매시. 오. 와. 끝났어? 열린 결말. 움직였다. 깼네. 드디어 정신이 들었군. 얘는 기억을 상실했어. 응. 여기는 괜찮아. 한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여긴 어디죠?
여기는 말이야? 안심하거라. 이곳은 왕도 라그나데야. 그리고 우리는 왕국 소속의 기사단. 어. 기사단 이름. 쭈오민 죽이기 하지 마. 어? 쭈오민 죽이기 하지 마세요. 이미 있어. 쭈중나살. 쭈중나살은 뭔데? 쭈오민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해봐요. 중복 체크 가능해. 쭈중나살 기사단이다. 우리는. 우리는 최고의 기사 그랑나이츠를 꿈꾸고 있어. 또 시작이군. 제 이름은 세리아드. 세리아드.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거 정말 믿기 힘든 말인데. 율회원님 목소리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가? 그만. 율회원님 맞나? 사람을 몰아붙이면 쓰나 방해가 된다면 처리하면 그만. 오. 보라머리가 율회원님이래. 맞아? 그 원딜이. 예? 윈? 지금 롬. 캐릭터가 많네. 여섯 명이에요. 그러니까 라스가 기사단 동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이제 주 골자야. 그러면 그거네. 네. 근이 대장님 곧 죽겠네. 보통 이제 알려주고 9세대는 죽어야지. 그거야. 알아보면 될 일. 생명 수명이 보인다. 이 아저씨는 이 근이네 대장님. 그렇죠. 아 민 봐봐 근이 대장님은 없어. 없잖아. 캐릭터는 윈? 윈 빼? 윈 빼. 세리아드. 세리아드는 이제 약간 회복계, 보호막 이런 거 있잖아. 율회님 더. 저격수. 그리고 뀨이. 춤춘 거. 뀨. 그리고 카르트. 어때? 이렇게. 좋아요. 탱커 없이. 탱커 없이가. 좋아. 완전 퓨어 딜리네. 외형? 완전 병정해. 퓨어 딜러만 넣었어 진짜 원딜 근딜. 외형 변경해. 머리색? 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색 말고. 아예. 머리 스타일을? 네. 아 이렇게? 오! 어 그리고 서율이야. 어 성우가. 진짜. 나오진 않나 누른다고? 왜 나오겠어? 아 목소리가? 어. 아. 오 나 이거 이 머리. 그리고 머리색은 헷갈리게. 뭐랑 헷갈리게? 피부색. 그리고 뀨이. 뀨이는 뀨이가 우리가 그거 얘지. 어, 춤추네. 귀엽다. 엄청 귀엽다. 오 이게 기본. 나 단발. 좋은데요 단발도? 단발에 색은? 색은 좋은데 보라. 오 이것도 좋다. 색은 피부색. 까르트는 다 기네. 얜 짧을 순 없나? 아, 짧은 거 있어. 있어. 와 미역 봐. 와 이게 돌아가. 오 이런 느낌. 다른 거 없고.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딱 봐도 남자구만. 남자야. 어깨가 떡 벌어져. 가슴 옷이 좀. 아 가슴 이 어떤 이 노출? 여자 옷 같이 생겨가지고. 일단 미역줄기로 가야겠다. 이거 미역줄기. 그리고 머리색은 지금 좋은데? 머리색은 어 하얀색도 괜찮다. 하얀색? 어. 그 피부색. 다 피부색 기사다. 지금 됐네 그럼 얘는. 어, 다 됐어. 피부색 기사단 했어요. 변경 완료. 게임 시작.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해야 돼. 채팅 감사합니다. 이분님 오랜만이에요. 이분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기사단 여러분. 성목의 관리자. 월정석 동굴에서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출했다고 들었어요. 의로운 행동에는 그만한 보상이 따르는 법. 여러분께 여신의 축복을 드릴게요. 얘가 제일 고참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상 뭐죠? 어? 어, 잠깐 포토 타임 있었어. 어 지금 잠깐 사진 찍지 않았어요? 어. 뭐야? 아 이거 가챠 화면 같은데? 아 맞네. 맞아 그때 보여주셨어. 가챠네. 어. 당겨요. 이제 그 헤비 그 과금러들은 많이 보게 되죠. 마법사의 금서. 주술사의 수정. 일러스트 좋다. 어 일러스트 좋은데? 골리아드. 아 동료를 계속 쌓을 수가 있구만. 헥토르. 근데 이제는 댐리. 성우 이름이 항상 나온다. 어 그러네. 성우들도 팬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저희 서커스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쇼를 즐겨주시길. 광대. 저 새끼는 왜 바지를 머리에 쓰고 있어? 바지가 아니고 저 광대 모자잖아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파티마. 어 다 뉴야.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어. 나가. 와 이렇게 많은 그라메폰은 처음이에요. 아 참 이분님 세리아드에 대해 말인데요. 세리아드에 대한 말인데요. 기억을 잃은 소녀죠. 그라메폰은 네. 저도 처음이지만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문제는 세리아드의 기억 상실인데.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는 건 어 엘리사 말 마법관 아, 걔가 엘리사였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분님. 아닌가? 마법관 엘리사 아니었어? 아닐 것 같은데. 자동 장착은 소비 장비 전투를 가장 높은 장비를 장착합니다. 좋다. 난 이런 거 좋아. 아싸 출석 이벤트. SSR 등급 그랑 웨폰 상자가 왔어. 열어 보시죠. 문 열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잃은 소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아 여기가 관리창이구나. 그냥 돌아다닐 수도 있고. 쑥쑥 성장할 거예요. 그랑 소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 우리가 설정한 그 머리카락 색이 나오네요. 그 색이야 지금? 지금 큐이 내가 한 단발에다가. 어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동하기 어. 전에 방금 획득한 그랑 웨폰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이제 웨폰 그랑 웨폰이 속성 무기들이죠. 캐릭터 장비 메뉴를 통해 방금 어 이쪽으로 가면 된다. 어떤 장비가 좋은 장비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잘 몰라? 자동 장착. 전투력이 상승했어. 오케이. 현재의 전투력과 능력치는 이 정도네. 만약 이 정도? 원하는 장비를 직접 장착 이 버튼을 누르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오케이 튜토리얼 완료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고. 다른 애들도 장착했니? 한번 자동 장착? 네, 다 된 거야. 다른 친구들 다 되는 거야? 이게 이 팀. 얘도 한번. 요 팀, 요 팀 자동 장착. 그리고 요 팀 자동 장착. 얘네가 팀장이야. 오 이거 그거 저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반스? 아 반스가 아니 무기 이 무기 뭐라 그러죠? 이거 저 무슨 조라고 그러지 않아요? 반스 펀치. 구운 백골조. 아 구운 백골조. 클로네 얘는. 이게 얘네가 우리가 고른 애들이 다 팀장이야. 아 뭔지 알죠? 아 팀장. 어 이게 이 아래 얘네가 그 간부들이야. 민 아, 이런 애들이. 어? 이제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R등급 저 초록머리랑 저 애완동물 같은 애들은 수화인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거지. 그 소모품. 어품이 아니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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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에서 뭘 배운 거야? 이곳이 바로 기사단 회관이야. 아니 근데 소모품 맞아. 막 갈아 가지고 딴 거 막 강화시켜. 이건 보통은 막 갈아서 아니 간다고 하지 마. 나 갈아 놓고 왜 나한테 그래? 형도 갈잖아요. 게임 하면. 갈긴 해. 갈긴 해. 우리 기사단의 리생일 키 취미 혈액형까지 어 이렇게 설정을 확실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책갈피 대신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두는 버릇이 이렇게 상세 그죠? 뭔가 좀 어 소설 보는 것 같아. 저거는 정말 소설. 저 민폐인데 뭐? 도서관에서 저렇게 접어. 아 저렇게?
이 책만 그러겠지 설마? 라스가 그럴 리 없어. 그죠? 영웅인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반절을 했는다고? 만들고. 아 튜토리얼 또 완성. 라스랑 대화할 수도 있어. 아니 캐릭터 간에 어떤 케미가 있어 또.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있네. 내가 보니까 살짝만 봐도 그거를 많이 노렸어. 어. 그 어떤 캐릭터들끼리의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케미 케미. 2차 창작이라든지. 아, 예. 어, 이런 어떤 케미. 더 깊이 막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캐릭터를 강화시켰어. 케미를. 그런 식이죠. 비밀이지, 저거. 이런 거 세리아드랑 무슨 사이야? 비밀이야? 비밀이라니. 우리 세리아드는 아무한테도 못 주는데. 이런 식으로. 아, 오늘 함부로 대화 못 해. 세 명하고 대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애들을 진짜 골라서 해야 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쭈죽나살 기사단 우리 쭈죽 쭈죽나살 기사단에서 하고 싶은 사람. 아, 대기실이 너무 멋있어. 시리아드 대화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안 해. 난 대화를 안 해. 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싸움만 나. 그건 너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예. 메인 퀘스트가 있으면은 오른쪽을 눌러서 여기 있죠 이거. 예. 메인 퀘스트를 눌러서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어. 자동 이동이죠. 취소하고 싶다? 내가 움직여. 꺼. 끄면은 안 움직여. 내가 이렇게 막 가. 쭈죽나살 기사단. 막 가다가 아 그냥 돌아 경치 구경하고 사람들 만나러 막 갈 때는 이렇게 가겠지. 근데 아니면은 그거 그 뭐죠? 자동 운전. 네. 그 뭐라고 하지? 자동 운전? 오토파일럿. 자동 주행. 어.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이렇게 갑니다. 알아서 가요. 차선 인식해가지고. 저기 우리 포스터 아직 붙어있나 봐봐요. 포스터? 성당에 여기 성당 봐 저기. 아 이껐어. 어 여기 여기 아, 없어? 들어버렸어. 없네. 들어버렸어. 에이. 한 소녀를 구해냈단 얘긴 들었어요. 스킵. 아 그래도 스킵할 때 알려줘. 내용이 뭔지. 세리아드도 이제 우리 기사단이 되는 거야? 어디 기사 어디 있어 우리 거. 글쎄. 일단 수상가. 이거 이거? 옵션을 한번 가볼래요? 뭐 그래픽을 더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는데. 그래? 옵션? 난 이게 좋은데? 옵션 어딨어? 옵션 어딨어? 광장 성목 서브 메뉴 있다고? 이거 저기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상점 옆에 옵션 있다 있다 그래픽. 매우 높. 매높이 있어, 매높. 아, 품질도 있어요. 품질도 높고 다 한번 최대로 해보죠. 내 휴대폰 갤럭시. 불나는 거 아니야? 아, 나인이 버틸 수 있을까? 마! 한번 해보입시다. 해보입시다. 좋아진다. 와, 광원이 달라졌잖아. 좋아진 지금? 거? 지금? 어, 지금 빛이 달라졌잖아. 좋아졌어? 응. 어, 난 이게 화면이 나는 작아가지고. 뽀얘졌잖아. 근데 내 휴대폰이 죽으려고 그래. 오. 저 광원 효과 봐봐. 아 별로 안 멈추네.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성당? 어 예. 뭐야 여기? 여기? 몰라. 저기 뭐야 여기 천문대 아니에요? 여기 없는데요 포스터? 아 없겠지 있겠냐? 형님 보라매. 아니 문에 붙었잖아 저번에. 어, 그러니까. 칼리치한테 가봐요. 요런 느낌.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세세하게 뭐가 많다. 이게 저렇게 오브젝트가 많으면 최적화하기 힘들었을 텐데 잘했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MMORPG니까 여러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픽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려면 되게 힘들 텐데 그거를 근데 애들 다 자동 주행해가지고 다 이걸로 갈 걸? 그렇지. 막 이게 막 지나가는 거지. 다녀왔나? 이분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지? 이분님께서도 세리아드의 브로치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근데 내 폰이 굳어요. 내 폰이
그리고 내 동급 폰에 비해서 네. 내가 막 뭘 많이 깔아놨나 봐. 메모리가 없나 봐. 엘리사 양이 수상각하를 찾아뵐 것을 요청했... 그래. 그런 웨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그렇다. 뭐가요? 진은 저렇게 저런 거 입고 윈 입은 거 봐. 입다 말았잖아, 윈은. 그 닮았어. 어. 윈은 입다 말았어. 오른쪽은 구하지도 못해서 못 입었어, 심지어. 아니, 수인이잖아. 수인은... 편할 수 있어, 저게. 그렇다고 하기엔 또 왼쪽은 입었어. 이쪽은 더워. 이쪽은 완전 다 했는데 좀 챙겨주지 좀. 집에서 출입을 허가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임무로 정신없겠지만 이 끊임없는 훈련만이 최고의 기사를 만든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다닐 수 있습니다. 집에서로 바로 또 퀘스트 이동? 아니요.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맛보기 어땠어요, 여러분들? 저 위... 천장 한 번만 봐줘요. 하늘. 이게 와, 시야가 이거밖에 안 돼. 저게 저 왕궁이지. 멋있다. 이거 보고 싶었어요? 응.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더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봐. 시야가 이게 완전 이렇게 안 되네. 좁혀지기, 이거 키워지기. 오, 좋다 지금. 하늘이 좀 보고 싶었어요. 그만 봐.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픽이 이게 그랑사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인데 그래픽이 너무 좋네. 옵션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랑사가고 이게 그랑사가고 이게 K 그래픽 방금 그리고 나왔던 음악 있잖아. 이게 K 게임이다. 음악 있죠. 그거 일본의 엄청 유명한 작곡가가 이제 작곡하고 체코에서 녹음하고 일본하고 노래는 J팝이다. K 그래픽 J팝. 아무튼 신경 네. 엄청 썼더라고. 엄청 유명한 일본 그 작곡가가 있죠? 예. 아,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유명한. 오케이. 자, 그래서 재밌게 잘 봤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시청자 이벤트가 있어요. 아, 저 화면 좀 바꾸고 올게요. 저희가 그 이제 문제를 다섯 개를 낼 겁니다. 저희가 사지선다 문제를 낼 거고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세 분에게는 BBQ 치킨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에어팟 프로 두 개를 드립니다. 부럽다. 부러워. 형! 네. 부러워요? 네. 잠깐만. 부러우면 네. 형도 그 지금 휴대폰으로 가가지고 등록하세요. 네. 등록하게 해드릴게요. 해도 되죠? 이분도.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 근데 내가 문제를 출제했는데 내가 하면 안 되지. 수능 문제 내는 사람들도 다 감금해놓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세공과금도 광고주님이 이제 내주신대요. 쩐다. 그러니까 에어팟을 받으셔도 아 재세공과금이 부담돼서 안 받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트림하냐? 그 대신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뭐요? 되팔렘 하지 않기. 우리와의 약속. 되팔지 않기. 이미 있는 사람은 그럼 응모. 응? 이미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 이미 있는 사람? 어. 가족을 주세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기. 그렇게 약속하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네. BBQ 치킨 하나로 가겠습니다. 맛있죠. 예. 네. 이거는 아마 이제 당첨자분은 따로 그 매니저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이제 좀 받아갈 거예요. 네네네.
자, 자 채팅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 채팅창으로 네. 아니 그 투표로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채팅창으로. 아 그렇죠, 네네네. 느낌표 투표 숫자로 하면 돼요. 숫자. 제가 사지선다로 준비했으니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네. 그랑사가 네. 사전 등록을 시작한 일은 언제일까요? 그때쯤 장면에 엑스맨하러 갔죠. 그랑사가 사전 등록을 시작한 날. 네. 몇월 며칠인지. 지금 장면에 엑스맨 하러 갔고 네. 엑스맨 할 때가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어요. 자, 그랑사가 사전 등록을 시작한 날. 그리고 그날은 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결혼 기념일에 그랑사가 이거 쇼케이스로 봤어요? 그것이 결혼이니까. 그래서 형수님이 아 그거 아니에요. 에이 참. 자, 이게 가족은 건들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니 그 답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1월 13일. 2번 11월 14일. 3번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6일은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랑사가 사전 등록일입니다. 네. 자, 투표를 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한 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입니다. 자, 180명, 190명, 230명, 280명, 얼마나 받을 거예요, 이거? 한 500컷. 그래, 500컷, 500컷. 너무 많아. 500컷 하겠습니다. 자, 436. 한 번만 더, 한 번만 아니. 더. 아니. 487컷. 와! 8명이 와!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게 답일 12, 수도 있죠. 16일 됐어요. 오늘일 수도 있죠. 왜요? 자그마치 미친놈이에요. 자 봅시다. 아니 자그마치 미친놈은 뭔데? 꿀 대추차. 뉴일.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오늘 할 수도 있지 왜. 신창맨의 사형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끈다고 껐는데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안 되네. 야 대단합니다. 아니 칭찬이에요 이거는. 자 98.4%가 11월 13일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답자 루인니님. 왜 오답이라 그래? 이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어? 왜 기정사실화 시켜? 이거 정답이겠어요? 그럼 아 역배충? 그럴 수도 있지. 역배충이네. 그럼. 아 어차피 여기서 하면은 479대1로 붙어야 되니까 확률이 미비하다. 차라리 역배가자. 아이패드 아이팟 할 때 정답하려고 여기서 운을 여기서 소진하려고 그래. 아... 여기서 오답으로 운을 세이브하는 거지. 근데 역배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결과가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역배를 하는 건데. 아 그래요? 확률이 전혀 없는 거야 역배를 갔어 이분들은. 모르지 또 무슨 어떤 퍼포먼스. 심지어 구독자 있지. 중에도 있어. 어. 알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발표해 주시죠. 놀랍게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아 여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11월 13일이 정답이었어요. 네. 이때 이제 그 사전 등록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랑사가 많이 해주시고. 예. 아 여기, 여기 잔뜩 있네요. 자, 이 중에서 479분 중에서 한 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갑니다 이제. 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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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말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없음 말고. 아, 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문제로 가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즘부터 난이도 좀 있어요, 이제. 네, 지금 남은 게 에어팟 프로 두 개랑 BBQ 치킨 두 개. 두 개예요. 네. 뭐 두 번째 문제는 가볍게 BBQ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BBQ. 그래, BBQ. 자, 문제 내도록 할게요. 그랑사가 스페셜 뮤비에 출연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사지선답입니다, 이것도. 자, 누구일까요?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훈아, 두 번째 태연, 세 번째 BTS, 네 번째 슬리피엔 차붐. 아, 라스 형, 라스가 주인공이잖아. 아, 나 힌트 너무 줬어. 너무 힌트 줬어.
경고입니다. 네? 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정답을 네. 맞추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거 할 수가 있어. 뭐요?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화가 날 수가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자, 느낌표 투표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명 되면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470명 끊겠습니다. 아! 태연이 487명. 그리고 역배충이 11명 나오나 11명. 17명이 있었어요. 아라스 형의 11명이 예. 아. 야, 이렇게 나오나 씨 BTS 슬리피 앤 차붐. 근데 정답은 누구죠? 정답은 태연님입니다. 태연님이었습니다. 야, 아까 나왔잖아, 그죠? 어, 맞아. 이거는 방송을 안 봤다는 거야. 그렇지.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맞춰줘야 돼요. 이거 아무리 역배로 가려고 해도 정답이 확고한 이상 역배는 통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추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 LUL 3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네. 487분의 1 확률로 BBQ를 가셨어요. 엄청난 거야 이거. 487명 이거 말이 안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487대 1로 뚫고 나와서 BBQ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BBQ 상품의 어떤 뭐 그 금액적 가치를 떠나서 네.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그럼요. 이거는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영상은 따로 클립으로 뽑으셔가지고 네. 소장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나 같은 경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 이걸 BBQ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겠죠. 뭐.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좀 난이도 있어. 네. 이제부터는 약간 좀 게임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문제 한번 내주시죠. 자, 다음 중 그랑싸가 주인공 소년의 이름은 뭘까요? 뭘까요? 사지선다입니다. 자, 1번. 자, 보여주시죠, 이거. 읽어드리고 보세요. 아, 이거? 1번, 가스. 2번 읽어주세요. 2번, 빤스. 3번, 라스. 4번, 소크라테스. 자, 1번 가스, 2번 빤스, 3번 라스, 4번 소크라테스. 채팅으로 느낌표 투표하고 숫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투표가 되고 있죠. 500분이 되면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빤스, 라스, 소크라테스. 그래서 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500분이 바로 됐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요. 아, 이거는 좀 치열해요. 점점 확률이 낮아지고 있어. 예. 아까 96.6이었는데 아 98점 몇이었어? 96.3까지 떨어졌어. 96.3까지 떨어졌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아, 있죠. 빤스에 혹해가지고 고르신 분들도 있고 소크라테스 9분 소크라테스. 자, 그러면은 정답은요? 정답은 3번 라스였습니다. 아, 라스. 그리고 상품명을 말씀 안 드렸어요. 상품 이번에도 가볍게 BBQ였습니다. BBQ 문제. 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빤스 소크라테스 가스 하신 분들은 네. 운을 여기서 소진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세이브한 것 같아요. 꽁치 시은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BBQ 하나 증정하겠습니다. 499 대 1이었어요. BBQ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첨되면 거의 사실상 에어팟 프로는 하루에 두 번 되기 힘들거든요. 아껴 놓은 걸 수 있어요. 지금 확률.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5번 남았죠? 이게 이제 에어팟 문제인데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게 했어요. 이거야말로 네. 조금 네. 자, 문제 냅니다. 네. 그랑싸가는 지난 13일 땡땡땡땡을 진행했다. 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자, 1번 사전 청약, 2번 사전 편찬, 3번 사전 등록, 4번 사전 투표. 아, 어려운데요?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건 좀 헷갈려. 1번 사전 청약, 네. 2번 사전 편찬, 네. 3번 사전 등록, 네. 4번 사전 투표입니다. 이건 좀 헷갈려. 아, 어렵네요.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지금 네. 투표 걸어주세요. 볼까요? 사전 청약.
사전 편찬 등록 투표. 뭐 같아요? 주미 작가님. 사전 편찬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무 위키 등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을 편찬한다. 예. 이렇게. 사전 청약, 사전 투표, 사전 등록. 지금 압도적으로 투표 3이 많은데 사전 투표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전 청약도 맞는 거 아니야? 3번만 빼고 그거 하네. 정답은요? 820분까지 갔어. 왜냐? 아이팟, 에어팟이라. 빨리 끊을게요. 경쟁 없게.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사전 등록이었습니다. 사전 등록의 98%. 야, 여기서도 장난하는 사람 있네. 야,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에어팟인데. 그건 인정해줘야 돼. 이거는 869대 1이에요. 네. 미친 거죠. 에어팟 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공과금은 여기서 회사에서 광고 픽셀에서 엔픽셀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냥 그 물품만 받아가시면 받아서 그냥 끼면 돼요. 기꾼형에 끼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JHJ0610님 축하드립니다. 야, 와, 야, 대단하다. 이게 되네.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돼. 하지만 실망하실 거 없어요. 아직 한 개 더 남았어. 한 개 더 남았고. 네. 이게 에어팟 프로를 받아가는 게 맞나 싶어. 왜요? 이 확률을 써서. 아니, 왜? 그럼 어떻게 해? 아, 왠지 그 나는 이게 뭔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어팟을 쓴다는 게 맞나? 그러면 떨어진 좋으면서도 뭔가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 위로가 되네요. 자, 이게 또 나머지 868분은 네. 또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의미가 있는 문제네요. 제가 문제를 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세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에어팟 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위대한 전설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임 이름은 뭘까요? 그런데 위대한 전설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임 이름. 1번 그냥 사과. 2번 그럴 수가. 3번 그랑 사과. 4번 그랑 사과트. 그랑 사과트요? 헷갈리는데 이거는 1번 그냥 사과. 2번 그럴 수가. 3번 그랑 사과. 4번 그랑 사과트. 자, 500분 되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 여기다 운을 다 쓰면은 네. 좀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 이것도 되고 다음에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순간 혹해가지고 내가 한 말에 혹해가지고 안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인데 자기만 손해예요. 됐어. 자, 마감. 야, 98.5%입니다. 500대 1입니다. 네. 자, 1번 그냥사가, 그럴수가, 그랑사가트, 그랑사가. 그냥사가 한 명 누구예요? 아, 하루만아. 그냥사가 한 명. 야, 이거는 진짜 소수이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확률 적립 같아요. 여기서 쓰지 않고 여기서 한번 그 확률에서 안 선택되는 걸 하고 나중에 뭐 복권 20억 당첨되는 거. 야망이 있어. 한번 딱 묵히기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정답은요? 몇 번이죠? 정답은 엠픽세계 역작 3번 그랑사가입니다. 그란데 사과도 들려고 했는데 진짜 그거는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거는 약간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란데 사과도 맞지 않나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란데 사과는 뺐습니다. 그랑 사과였습니다. 정답은. 야, 이거는 아까보다는 수월해요. 514대 1이야. 이거는 뭐 이건 확률 있지. 이거는 충분히 확률 있어요. 에어팟 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스컴스
콜스콤드스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야. 에어팟 프로 확실히 좋나요? 아, 좋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를 그 끼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 줄 알았어. 근데 뭐가 노이즈고 뭐가 사람 말인지 어떻게 알아? 내 말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게 이제 엔진 음처럼 이렇게 일정한 거 있잖아. 예. 이런 거. 두두두두두두 이런 거. 그게 뭔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소리를 감지해서 지워줘요. 어, 그러면 좀 일정 박지성 선수가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근데 그거 끼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물속에서 듣는 느낌이 아, 로또 아깝고. 다른 소리. 아, 로또 당첨될 운을 여기다 써버린. 알겠습니다. 아, 로또 아깝지만 이게 나. 이것도 되고 로또도 되면 되죠. 어, 저 지금 근데 이건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선물 다섯 개를 다 소진했어요.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트위치 귓말로 네. 이렇게 그 매니저님이 말을 걸어가지고 받아가시는 걸 좀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귓말을 열어놓으세요. 아셨죠? 귓속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 하냐? 자, 이제 13일 날부터 뭐 한다고 했죠? 사전 편찬. 사전 등록을 시작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사전 등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도 할 수가 있다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하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네. 홈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가시면은 엄청 크게 써 있으니까 이거 안 누를 수가 없어. 되게 잘리네. 그냥 크게 하겠다. 어딨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네. 사전 등록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랑사가.com 그랑사가.com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휴대폰으로 가서 해보려고요. 네. 이거 왜 안 해요? 사전 등록 빨리 가서 하세요. 휴대폰 갖고 와. 남 일 보듯이 보고 있어. 아, 나는 PC로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이 침침한 거 인정 안 해줌? 여기서 하면 그걸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래 쭉 내려오면은 휴대폰을 공개해야 돼. 그래서 휴대폰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내리면은 휴대폰을 입력 번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전 등록자 수 118만 200만 달성하면은 아티팩트 소환권 하니까 다 같이 뭔지 알죠? 0 다 같이 0 차! 영! 차! 어, 이거 전화번호를 넣고 사전 등록을 누르면 이게 만약에 200만짜리 못 받는다. 연대 책임이에요. 그냥 원터치로 되네요. 되게 쉽다. 간단히. 번호를 입력하세요. 네, 등록했습니다. 엄청 쉬워. 나는 안 돼. 아, 여기 두 개를 했어. 됐어. 됐어. 하고 번호 넣고 나 번호를 하도 바꿔가지고 모르겠다, 내 번호. 네 번호? 네 번호 알려줄까? 아니요, 말하지 마. 아니, 보여주려고. 아니, 보여주지 마. 오, 됐어. 그리고 룰렛 되면은 이렇게 룰렛이 나와요. 룰렛이 나와. 돌려봐. 뭐 있냐면은 갤럭시 Z 폴드 2랑 에어팟 프로 문화상품권 5,000원 비타 500 기프트카드 10,000원 다 돼? 돌려봐. 아니 꽝이 있어. 꽝도 있지. 꽝 없지. 그냥 잊지 말지. 자 돌려보겠습니다. 돌려. 어씨 깜짝이야. 어, 왜 안 돼? 된 거야? 아, 됐어.
자, 자유 이용권 하나 있죠. 돌립니다. 띠디디디디딘띠디디디딘띠디디디딘띠디디디딘띠디디디디. 아, 좋아! 꽝! 사전 예약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친구가 사전 예약을 완료하면 예약 완료한 친구 수만큼 룰렛 이용권을 드립니다. 룰렛을 또 이용하고 싶으시다고요? 예약 완료한 친구가 많으면 룰렛 이용권을 드리기 때문에 좋다. 친구를 사전 예약을 시키세요. 좋네. 형한테 보낼 걸. 나 먼저 하고. 전략적으로 합시다. 아, 빨리 차단해야겠다. 할 거면 전략적으로 해. 보내세요. 서로 품앗이 해줘. 이미 했잖아. 사전 등록. 그러니까 안 되지. 아, 나 이미 했구나. 자,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그란데 사과를 하면은 이모티콘도 줘요. 사전 등록 기념 이모티콘. 나 지금 왔거든. 나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초상권. 홈히니 형 이모티콘이. 펄모티콘 계속 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로 쓰세요 그냥. 펄모티콘 이거 받아서. 어, 이걸로 아쉬운 대로 이걸로 하시면 되겠네. 이게 오늘의 짤하고 콜라보를 했나 봐요. 어, 네네. 이게 오늘의 짤인가 봐. 펄모티콘. 여기 있네. 닮았어 진짜. 다시 말해봐. 펄모티콘. 다시 말해봐. 양말 벗겨진 거.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네. 지금 다 이제 뭔가 이벤트 준비한 거 다 했거든요. 네. 쇼케이스 한번 볼까요? 쇼케이스 저는 봤어요. 옹량이 방송에서 봤는데 한번 보시죠. 김성회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귀가 터진다고? 왜? 아, 귀 안 터져. 성이요? 그렇게 크게 안 했어. 엠픽스. 뭐 이거? 자, 앞에는 그 아까 그 뭐라 그러죠? 귀? 영화 시네마틱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 개발 대빵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 성혜님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돼 있어요. 엠픽스. 난 신이 아니야. 나는 강하지 않아. 어? 인간이니까. 뭐야? 살인자야? 라스 살인자였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애기들이 그거 하네? 전쟁놀이요? 좀 엄하게 자르지 않았네? 너무 해맑네? 아! 뭐야? 그랑로드는 나라고! 길이 조그만한 주제에 그랑로드냐? 저 브로치. 어? 부자란 뜻인가? 2층 집에 살고. 그랑로드 또 그랑로드 놀이야. 네. 어. 근위 대장님. 근위 대장. 줄여서 근대죠. 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헐.
뭐야? 어? 어우. 엄마가 마족이야?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다. 절망. 집이 좀 가난하네. 여기서 집을 봐? 미친다. 위험하다. 어, 근데 저 대장님이 뭐 어떻게 못 해주는 거야? 대장님이 보통 잡으려고 그러지 않나? 저 뭐 뭐길래? 치해 벗거나 뭐 그런 건가?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그게 안 미치지가 못하는 거야. 아, 라스가 커서 이제 만났구나. 복수야, 복수. 왜 우리 부모를 죽였지? 추가 발이야. 느려. 어서이. 아. 미안해. 엄마. 엄마. 마망. 하는 거냐, 라스? 다 끝났어. 저버렸다고. 눈을 떠라. 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나약한 인간이야. 너는 모든 것을 내. 아, 악마랑 거래를 하나 보다. 모든 것을 기생했나? 나는. 어떻게 된겨? 하우스트랑 계약을 했어. 흑화했어, 흑화했어. 기아 2. 각성했어, 그지? 어, 기아 2. 재미있어 지금. 기재는 잃지 않겠어. 아!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럭그럭다. 아, 이거 그거구나. 구독아,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럭그럭. 저 색깔 조합이. 와. 그리고 동료를 모으고. 나쁜 놈. 얘가 이제 아, 빌런, 빌런. 메인 빌런. 부모의 원수죠. 동료 기사단을 모아서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뭐다? 쟤는 억울했던 거야. 알고 보니 좋은 놈? 부모를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를 죽인 놈은 도망가고 뒤늦게 온 얘가 누명을 썼어. 근데 성격이 쿨해가지고 설명을 안 했어. 굳이 설명을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동료로 그 들어와. 들어와. 근데 되게 약해져. 어, 약해져. 너프돼 있어. 저 느낌이 아니야. 이거 대장은 누군지 알아? 근처에 있는 근위 대장이야. 근위 대장이 죽이고 나왔는데 걔가 나중에 오고 데리고 나간 거야. 모함하지마 근위대장. 그런 문 아니야. 근위대장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렇다. 아, 우리들의 미래가 단 하나의 약속. 그랑사가. 그랑사가. 오, 잘 만들었다. 언니의 연주 삶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랑사가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 백범의 김성호입니다. 성혜영님인데 약간 질문이 날카로워? 약간 압박면 좀 느낌이 좀 있어요. 도영은 이게 있어. 좀 약간 내가 봤을 때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오해를 받을까봐 본인이 의식을 해서 아. 더 얘기해. 더 세게 너무 얘기해. 세게 그러니까 강도 조절을 안 해. 그러니까 이 개발자분이 이런 거를 뭘 어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성혜님이 네. 아, 그런 건 이제 모든 게임에서 하는 거고요. 그랑사가만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 그래서 딱따구리처럼 괴롭혀. 오히려 그게 자기를 올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딱따구리처럼 하나 볼까요? 네. 볼 건데요. 먼저 앞서 봤었던
파이널 티저 영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랑 사가가 참 공들여 만든 게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럼 말 게임 나온 김에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옹호를 하면은 직원분들을 대표해서 이 땅 게임 까면서 이건 왜 옹호해? 뭐 이런 식으로 편논리로 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좀 이런 좋은 얘기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유저분들께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컨텐츠 양은 컨텐츠 양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레이드 개념도 있고 랜덤하게 어느 장소에서 이제 보스 같은 애가 나와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잡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PVP도 있고 이것저것 많긴 하더라고. 미니 게임도 있고. 이 PD님을 포함해서 엠픽셀 분들이 만든 이 그랑사가 무슨 뜻인가요? 제목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랑드 사가잖아.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그랑사가는 위대한 전설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전설? 예. 에스프로겐이라는 대륙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게 되는 에스트로겐 중심으로 진행되는 에스트로... 이야기를 통해서 젠. 봐봐. 플레이어 아니 어떻게 네. 영단어를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에스트로겐. 젠을 겐으로 읽을 수는 있어. 근데 푸가 트가 되진 않아. 억지야. 음모를 한번 제시. 일발. 안돼 안돼. 일발. 안돼 안돼.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게 되는 기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전설, 사가, 억지야. 데뷔, 기사단, 억지야. 뭐 이런 판타지스러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타지 세계, 그랑사가의 서스펜스가 판타지 있어요. 세계에서 기사단 유저들이 플레이어 언제 나올까? 아, 징징징징징징징. 언제 급발진하나? 네. 게임을 진행하면서 기사단은 다양한 주변 인물들과 강력한 적들을 만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사단의 성장 과정을 경험해가며 사건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커다란 서사를 MMORPG라는 장르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약간 그거네. 스토리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그걸 좀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있어요. 좀 익히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있어요. 비주얼, 네. 그래픽 이쪽부터 한번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랑사가는 언리얼 4 엔진을 기반으로 모바일 화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를 구현한다 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픽 컨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풍을 사용했는데요. 어, 이쁘다 이거 진짜. 모바일 쉐이더를 개발하여 시원한 컬러감과 감성적인 디자인 섀도우를 되게 높게 썼어요. 그죠? 거대한 스케일의 배경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시야를 기울였습니다. 저 원화 느낌이 디테일을 한번 정도. 따져보죠. 연출과 UI 쪽은 어떠세요? CD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네. 연출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획 의도에 맞는 2D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너 이펙트의 아, 좋아였어요. 그렇죠. 누가는 한 때마다 다 그래야 돼. 실질적인 CD는. 연출 요소는 바로 그랑웨폰의 스킬인데요. 그랑웨폰이요. 아, 또 뻑출 날려요. 이 그랑웨폰이라는 요소를 표현하는 아, 말을 못 하겠네. 뻑출 날려 가지고. 특징을 나타내는 무기와 아. 스킬을 가장 공들여서 연출했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건 이거 건 막 쏘는 거? 무반동 총이죠, 저거는. 했어.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직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버튼을, 아. 디자인의 완성도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유저분들이 게임의 감성을 UI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하기가 좀 아깝게 만들었다. 요즘 다 이렇게 그래픽 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픽이 엄청나. 직관성, 기능적인 부분, 디자인, 심미적인 부분 데코랑 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 잡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건 다른 게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랑사가만의 내 거 폰이 좀 구린가 봐. 차별화 요소, 이쪽도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MMORPG 장르 다르죠. 특성상 나 혼자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그래픽의 퀄리티 그리고 최적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요소지만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좀 희생하는 경우. 용감원이다. 결과물 나왔어? 아까 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또 오프닝이 꽤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MMO 마지막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에 성우형님이 웃긴 말 합니다. 조대꾸로 응원해 달라고 PD님한테 이런 거 부끄러워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유저 동선과 여기 엄청 웃겼습니다. 아마 주요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감명 깊은 표현인데 네. 소통 많이 하세요. 이제 온라인 게임사한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거죠. 엠픽셀의 네.
신작 MMORPG 등은 실시간 유저 질문도 받았어요? 아니 사전 질문 받아서 했어. 그럼 이 PD님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행은 생방송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엠픽셀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우리 자리 3년 넘게 준비한 게임 우리 치웠어. 우리 자리 치웠어. 무엇보다도 유저분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일 시간이 다가오니 희이다. 솔직히 설레는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자부심 넘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재미와 즐거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2020년 엠픽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MMORPG 그랑사가의 온라인 쇼케이스 이제 또 긴 시간 지켜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이제 그랑사가의 첫 번째 광고 보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백과의 저 앞에 이제 그 유저와의 소통 얘기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대꾸 얘기가 나오는데 나몰나라 운영 뭐라고 하시는데 나몰나라 운영하고 뭐 유저들이 성토할 때마다 사료를 뿌려서 잠재우는 그런 식의 이제 운영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지. 그 얘기는 사실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소통은 쌍방향이잖아요. 결국 게임을 그치? 이끌어나가는 것은 대다수의 플레이어고 그런 플레이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게임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제일 가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요. 게임성이 제일 가치입니다. 소통은 뒤에요. 게임성이 1 가치. 그리고 사료도 소통 하나도 안 해도 돼. 사료도 사실은. 주면 좋아. 사료 여기에 사료까지 있으면 사료라니 아니 성혜님이 그랬어. 아 사료. 어. 그러니까 어떤 친절함 있으면 더 좋지. 근데 기본은 게임. 그리고 이제 어떤 나몰라라 운영을 안 하시고 이두영 PD님 말씀하신 거는 너 알겠다. 너 알겠다 운영. 나몰라라 아니고 너 알겠다 운영. 하여튼 뭐 그랑사가라는 게임은 굉장히 도전적인 게임입니다. 게임성이나 사용성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플레이어분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많은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네, 제가 튜토리얼만 찍어 먹었잖아요. 그래픽만 보고 이제 해가지고 이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소통을 단방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롱런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개발자는 없잖아요. 최대한 플레이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개발사와 유저분들의 거리를 1픽셀이라도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엠픽셀 새로운 제 말씀. 네. 그래서 이제 그랑사가는 이제 수많은 MMORPG들 중에서 성의 형 새로운 심술났어. 시향 내지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술 내지 마. 많은 분들의 이거 일본 J-POP. 아 시모무라 요코. 어 맞아 파이널 판타지 음악 만드신 아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시모무라 요코? 예 파이널 판타지 음악 만드신 이런 얘기들 좀 깊게 스틸트 파이터 2 스틸트 파이터 2 모든 음악 다른 어떤 부분도 못지않게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 시모무라 요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코 생소하지 않은 이름이죠. J-POP 게임 음악의 거장 시모무라 요코님께서 그랑사가의 OST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주셨군요. 연주를. 네, OST 연주는 형도 그거잖아요. 응? 시모무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시모무라 일족! 너 나 시모 이 자식아! 시모 무바라! 시모 무바라 일족! 체코 피라모닉 도쿄 시티 피라모닉에서도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지니어들과 약 300여 명의 사운드 스태프들이 그랑사가를 위해 의기투합하여 OST를 제작했습니다. 예, 이제 음악적으로도 힘을 많이 준 그런 티가 역력하게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 태연님이 직접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그랑사가의 OST는 물론 캐릭터와 그랑의폰의 보이스, 효과음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시영준, 서유리, 박지윤 성우 등 약 60여 명의 초호화 성우들이 출연하셨고요. 효과음의 경우에도 무기, 재질별 사운드의 디테일한 표현으로 유저분들이 아, 이 게임에 한층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성능 확실하구만. 아마 사운드와 함께 그랑사가를 플레이한다면 쇼케이스도 재밌게 봤고 마지막으로 PD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1픽셀이라도 좁혀야 된다고 이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이거 한번 보죠.
플레이어분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요. 뒤지, 더 뒤지. 이를 위해서 수많은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고 더 앞으로? 더 뒤지. 더 뒤지. 최대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MORPG들 여기야 여기. 여기? 중에서 새로운 취향 내지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착과 노력으로 만든 게임이니만큼 좋은 서비스로 선보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비스로 뭉개지 않도록 좀 더 유저 친화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불만 생기면 사료 뿌려서 잠재우는 얘,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아, 사료? 그래. 1픽셀이라도 M픽셀이니까 1픽셀이라도 다가가겠다. 되게 감명깊은 표현인데 이건 사료라는 표현은 게임사도 기분 나쁘고 유저도 기분 나쁜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찡찡찡찡하면서 본다니까 이거를. MMORPG 사료래. 사료 내놔. 채팅창 사료 내놔. 자 그럼 이 PD님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유저는 오히려 좋아한다고? 사료라고? 아 이게 그 많이 퍼져있는 말이에요? 3년 넘게 준비한 게임 그랑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유저분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아 맞대. 정말로 이렇게 나만 몰랐구나. 선보일 시간이 다가오니 솔직히 설레는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인 것 같은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저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자부심 넘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재미와 즐거움,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말 2020년 엠픽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MMORPG 그랑사가의 온라인 쇼케이스 이제 또 긴 시간 지켜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성혜 형님 첫 번째 그럼 아이템도 들리는 거야. 저희는 이만 뭐 사료 뿌려서 잠재우는 거 아니니? 그럼 옆에 할아버지가 됐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애템! 이러면서 그니까 아니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쇼케이스를 이렇게 만약에 제가 기획을 했다면 네. 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창을 더 크게 열고요. 이거를 흥둥이 쳐. 해보세요. 꽝! 폭풍전야. 꽝! 꽝! 자신 있다 이거지. 아, 폭풍전야. 찍지 마 이 자식아. 조롱하지 마. 뭔 조롱이야. 이렇게 해서 딱 느낌 주는 거지. 그러면 아, 이게 되게 그 보는 사람들 그거 약간 플래그잖아 플래그. 플래그는 아니지. 자신 있다는 뜻이지. 에이 참. 쿵쿵쿵. 그리고 이 PD님하고 이 진행자분 우이 입고 있어. 그리고 쭉쭉쭉 위에서 효과로 쭉쭉. 더 비장해 보이고 더 진실성이 느껴져. 여기 계속 이렇게 물 비가 오고 있고. 나 같으면 그렇게 무대 연출을. 웃기긴 하겠다. 쇼트나 여기 뒤에 전자장고 아 그 막 두꺼비 좀 내려가고 막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감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찡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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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막 전선 막 끊어져 막 날아다니면서 진짜 위험천만해. 그리고 찡킹 찡킹 장면은 체코 필하모닉이 연주해 뒤에서 찡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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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끝에 시모무라 유키님이 이렇게 딱 쳐다봐. 요코님 좋다. 흐뭇하게.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그랑사가다. 웅장해지네요. 진짜 가슴이. 이게 요번에 올해 K게임에서 기대작이에요. K게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니 J-POP이 들어갔어요. 국산 게임. 나눠야지. 기대작이죠. 엄청 3년 동안 만든 거니까. 잘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해가지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 찍먹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또 아까도 제가 사전 등록을 했는데 사전 등록을 하면은 또 뭐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주니까 등록해놓고 찍어 먹어보고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나중에 하면은 아이템 덜 받잖아.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공짜니까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모무라 호민 작가님 한 말씀 하시죠. 아 엠픽셀의 역작 그랑사가 저희가 인턴으로 아 이게 나팔수처럼 말해 이렇게 아 약팔이 같이 말해요. 그랑사가 나팔수 아니냐 진심을 담으라고 아니 어? 진심을 담으면 엠픽셀의 역작 뭐 이렇게 엠픽셀의 역작 아,
역장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담백하게 어조를. 아 저희가 어조를. 그 가봤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150명의 직원분들 만드시는 이제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왔어. 근데 비록 하루의 체험이었지만 진심으로 좀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도 굉장히 그래픽 놀랍고 저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보 방송이 끝났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맨날 와우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누가 썼어? 누가 썼어? 이거 하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 꽂히면 계속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 디디디 엔픽셀의 역작. 디디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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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킵니다. 저 갑니다.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가야지. 가지 마요? 가지 말까? 안 가야겠다. 아! 밤에 라디오 있지? 갈 수밖에 없네. 갈게요. 안녕. 안녕. 그랑사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